코로나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를 씨의 오싹오싹 도시괴담 시리즈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더 많은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하류 씨의 오싹오싹 도시괴담, 홍대에서 생긴 일. 상모 어머니가 귀신이 상어를 데려갔다며 고함을 질렀다.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굿이라도 해서 살리는 게 부모 아니겠느냐며 구슬하지 못하게 한 상어 아버지를 원망했다.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상어 어머니는 울고 또 울었다. 녀석이 하얀 가루가 되어 납골함에 들어간 뒤에도 상어 어머니는 우리 아이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우리 상어 저렇게 만든 년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마고우인 상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들이 식사하는 사이 24층에서 뛰어내렸다. 녀석은 정신병을 앓았다. 군대에 가기 싫다며 버릇처럼 정신병자 흉내를 냈기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며 제정신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만 했기에 집에서 입원을 시키기도 했었다. 윤상호는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아쉬울 것이 없이 자랐다. 훤칠한 키와 출중한 외모로 인기도 많았다. 녀석의 말과 행동에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다. 그런 탓에 녀석에게 키는 놈들도 많았다. 그렇다고 상호가 개념이 없거나 사람을 우습게 보던 놈은 아니었다.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고 적당히 베풀었다. 단점이 있다면 여자를 지나치게 좋아했다는 것. 고등학교 시절부터 녀석에게 지겹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녀석의 할머니가 사주를 봤는데 호색칸에 사주라나. 호색칸으로 단명할 팔자이니 자나깨나 여자를 조심하라고 했단다. 녀석이 죽기 두 달 전 연락이 왔다. 목소리가 묘하게 떨렸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빨리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이상했다. 정석아, 제발 좀 와줘라. 현관문 비밀번호 알지? 네가 문 열고 들어와. 그런데 들어올 때 말이야,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면 재빨리 들어와야 한다. 녀석은 평소 자신의 오피스텔에 누가 오는 걸 싫어했다. 언제 여자와 함께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다. 오피스텔 비밀번호는 녀석이 여행 중일 때 게임기를 찾으러 갔다가 알게 됐다. 녀석의 집은 당산이었고 다행히 내가 사는 신촌과 가까웠다. 예측 불가능한 일을 저지르는 인간이 아니기에 의아했다. 유부녀나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를 건드려서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상호의 오피스텔에 도착한 나는 주위를 둘러본 뒤 비밀번호를 눌렀다. 둘러보니 아무도 없기에 현관에 들어서서 재빨리 문을 닫았는데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다. 녀석이 신발장 앞에 칼을 움켜쥐고 서 있었다. 잠깐만! 나를 확인한 녀석은 칼을 내려놨다. 어찌나 놀랐던지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들어와라. 이러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해 좀 해주고. 그제야 놈의 얼굴이 피곤해 절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충혈된 눈을 비비며 소파에 주저앉아 나를 불렀다. 정석아. 왜 이 자식아?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꼭두 새벽부터 부른 거냐? 난 말이야. 뭔데? 너 혹시 임자 있는 여자라도... 귀신에 제대로 올린 것 같아.
태어나서 이런 적은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무당이라도 찾아가야 되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냐? 상어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클럽에서 여자를 물색 중이었다. 하지만 희한하게 남탕이었다. 맥주를 몇 잔 마시고 클럽에서 나와 거리를 어슬렁거렸지만 평일이라 그런지 술 취한 여자들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날은 좀 이상했다. 아무리 평일이라 해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렇게 홍대 놀이터 주변을 돌고 있는데 맑고 고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상우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걸었다. 다다른 골목에는 긴 생머리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통화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끊임없이 웃어댔다. 상우는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여자는 상우를 발견하곤 전화를 끊었는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상우는 속으로 그린라이트를 외치며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맥주나 마시자고 주파를 던졌다. 하지만 여자는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둘은 가까운 모텔로 향했다. 늘씬한 키에 매력적인 고양이상 외모는 상우의 정신을 쏙 빼놓았다. 이성을 잃은 상우가 윗옷을 벗고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굴을 그녀의 입술에 대는 순간 악취가 났다. 사람에게는 도저히 날 수 없는 심각한 악취였다. 그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던 상호는 그녀에게서 떨어지려 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팔은 뱀처럼 상호의 목을 휘감았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상호는 더더욱 떨어지려고 애썼다. 급기야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상호는 비명을 질렀다. 머리카락이 쑥 빠지며 그녀의 피부도 찢겨나갔기 때문이다. 이마부터 오른쪽 눈까지 살점이 덜렁거렸다. 그녀는 상호에게 끝까지 입을 맞추려고 했고 상호는 안간힘을 다해 그녀를 밀쳤다. 당신 누구야? 사람이야 뭐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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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눈을 깜빡이며 같은 말만 되뇌었다. 그러곤 상호를 안으려고 팔을 휘저으며 달려들었다. 오빠. 상호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밀치고 의자로 내리쳤다. 피가 사방에 튀었지만 그녀는 요란한 웃음소리를 내며 더욱 안기려고 했다. 오빠. 아이 미친! 상호는 무작정 뛰쳐나갔다. 올라올 기미가 없는 엘리베이터를 두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카운터 문을 두드렸는데 모텔 직원이 반쪽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801호에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빨리요. 네? 이상한 여자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창호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같이 올라가 보자고 했다. 직접 그녀를 보여줘야 믿을 것 같았다. 직원은 마스터키로 상호가 나온 객실 문을 열고 겁도 없이 혼자 들어갔다. 상호는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다. 저기요 들어와 보세요. 머뭇거리던 상호가 문을 열고 객실로 들어섰다. 직원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뭔가를 주섬주섬 치우고 있었다. 이게 혹시 손님이 말씀한 이상한 여자입니까? 상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좀 전까지 귀신이었던 그것은 커다란 봉제 인형이 되어 있었다. 머리엔 검은 비닐이 덮여 있었고 일부가 뜯겨 있었다.
직원은 주위를 들이번거리더니 상호에게 되물었다. 아니,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같은 거 아니죠?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거 손님이 들고 온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상호는 클럽에서 마신 맥주에 누군가 약이라도 탄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인형이 입은 옷은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이 맞았다. 상우는 여자가 제 옷을 인형에게 입히고 도망친 것인지 여자가 인형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정말 저 아니에요. CCTV로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저렇게 흉측한 걸 들고 왔을 리가 없잖아요. 모텔 직원은 상우를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변태 보듯 하며 볼펜으로 인형 머리를 덮은 비닐을 벗겼다. 이거 뭐라고 적혀 있는 겁니까? 한자 세 개가 적혀 있었는데 알아볼 수 있는 건 김뿐이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사람의 이름이었다. 아이, 본인이 들고 와놓고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 기분 나쁘다 못해 무섭잖아요. 직원은 잘도 그것을 뒤집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뒷걸음질 쳤다. 인형의 뒤통수에는 부적이 붙어있었다. 둘은 귀신이라도 본 듯 객실을 뛰쳐나와 CCTV부터 확인했다. 이럴 수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둘은 또 한 번 놀랐다. 인형은 분명 혼자서 걷고 있었다.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상호의 뒤를 따랐다. 모텔 직원은 믿어지지 않는지 여러 번 자신의 뺨을 내려쳤다. 그는 당장 인형을 처리해야 한다며 상호에게 함께 객실에 가자고 했다. 상호 역시 넋이 나간 상태였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두 사내는 인형이 있는 객실로 올라갔다. 평범한 인형이 아니란 걸 알게 되자 함부로 나서지 못했다. 행여 그것이 튀어나오기라도 할까 조심스레 문을 열고 다시 몸을 숨기기를 되풀이했다. 끝내 상호와 직원이 객실 안으로 들어갔지만 인형은 사라지고 없었다. 상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침부터 녀석에게 놀아난 기분이라 언짢았다. 짜증을 내며 일어나려는 순간 상호가 가지 말라며 내 손을 꽉 잡았다. 정석아, 가지마. 못 믿겠지만 사실이야. 이건 1980년대 강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 녀석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집에 가고 싶었지만 녀석은 제발 앉으라고 애원했다. 아,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아, 그래서 인형은 어떻게 됐는데? 사라지면 그걸로 끝 아니야? 아니, 그게 오피스텔까지 찾아왔어. 녀석이 집에 온 뒤로 그것은 몇 번이나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고 했다. 처음엔 누군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곧 현관문 너머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오빠, 오빠. 그것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다. 좀 전에 새벽까지 그게 현관문을 두드리고 막 창문도 두드렸단 말이야. 제발 부탁인데 나 좀 상암동 본가에 데려다줘라. 여기 차키. 녀석은 현관문을 나서는 내내 불안해했다. 말렸으나 끝내 외투 안에 칼을 숨긴 채 밖으로 나왔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칼을 꺼내려고도 했다. 엘리베이터 타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오피스텔 건물은 서늘했지만 녀석의 이마에는 땀이 비처럼 흘렀다.
녀석은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뒷좌석부터 확인했다. 인형이 숨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렸다. 녀석의 말이 사실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당장 경찰서에 가서 마약 검사라도 받게 하고 싶었다. 호들갑 떨지 말고 어서 차에 타기나 해. 녀석의 행동 때문에 나에게도 공포감이 전염되는 듯 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동을 걸어 녀석의 집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거리에 사람이 다니는 걸 본 상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녀석의 본가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댔다. 아, 택시비나 줘라. 빨리 가서 나 할 일 있단 말이야. 하지만 녀석은 내 팔을 붙잡고 24층인 본가까지 함께 올라가 달라 애원했다. 언제 그것이 쫓아올지 모른다는 이유였다. 이제 그만하라며 뿌리치려는데 녀석이 칼을 들어 자신의 목에 댔다. 당황스러웠다. 상호야, 아, 이러지 마. 왜 그러냐? 알았으니까 칼 내려. 그러자 녀석은 다시 칼을 품속에 숨겼다. 뭐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내내 심란했다. 녀석이 마약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어차피 상호 아버지가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에 그땐 입을 열지 않았다. 아버지는 상호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오피스텔을 얻어 나가서 살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상호는 다급하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게 괘씸해 연락을 끊자 다짐하던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녀석은 고개를 빼꼼 내밀고 들어오라며 손짓했다. 택시비라도 주는 줄 알았더니만 집에 아무도 없어 무섭다고 했다. 그러던 와중에도 녀석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인형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난 화가 난 나머지 녀석에게 쏘아붙였다. 아, 윤상호, 너 혹시 뽕이나 대마라도 빠냐? 홍대클럽 죽돌이에서 뽕쟁이 될래? 너도 있는 집 자식들처럼 클럽에서 룸 잡아놓고 한뻥 때렸냐고! 녀석이 초췌한 얼굴로 눈을 휘둥그렇게 떴지만 본가에 도착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오피스텔에서보다 말이 또렷했다. 내가 애초에 약쟁이였으면 왜 아버지가 있는 본가로 왔겠냐?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 그런 놈 아니야, 이 새끼야. 네가 날 그렇게 봤다면 실망이다. 내 말 못 믿겠으면 보쌈집 뒤에 있는 모텔에 가서 직원한테 물어봐. 진짜 그 인형이... 녀석은 충혈된 눈으로 시계만 보다가 가족들이 오자마자 골아 떨어졌다. 녀석이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아 다행이라 여겼지만 그 뒤로도 녀석에게 이상한 연락들이 왔다. 첫 연락은 녀석을 본가에 데려다 준 지 3주 만에 왔다. 인형이 다시 나타났다며 무당이라도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내게 물었다. 그것이 상호의 방창문까지 기어 올라와 오빠, 오빠를 반복하며 불렀다는 것이었다. 또 시작된 귀신 타령에 피곤했다. 취업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인지라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녀석은 내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아, 상호야, 미안한데 이제 그만해라. 나도 힘들어. 그런 건 너희 어머니께나 말씀드려. 어? 이후로도 몇 번 연락이 왔는데 받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술을 마시던 녀석들에게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야, 너희 상호 소식 들었냐? 지금 상호가 아프댄다. 계속 귀신을 본다고 하니까 집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나 봐. 상호가 여자 귀신이 밤마다 나타난다고 막 콧소리를 하는데 상호 아버지가 가만히 두셨겠냐? 여자 관계가 복잡했잖아. 혹시 사귀었거나 놀았던 여자가 자살이라도 한 건가? 놀이기구 타듯이 여자 바꿔가며 물란한 생활을 한 말로라고 본다.
나는 친구들이 소설을 쓰는 것에 관심이 없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녀석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안타까워 상호 누나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상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했다. 가족들은 정말 상호가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군대를 면제받기 위한 꾀병으로 여겼다고 했다. 더욱이 상호가 약간의 불안 증세만 있을 뿐 면제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주변 의사의 말에 괘씸해서 1인실에 가뒀다고 했다. 귀신을 보는 것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불안에 떠는 녀석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상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상호 누나에게 모두 말했다. 며칠 뒤 상호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호 어머니와 낙성대 근처에 있는 용안부당을 찾아가 인형에 관해 물었다고 했다. 난 민간신앙 자체를 신용하지 않지만 무당이 인형에 관해 설명해 준 이야기를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인형에 이름이 적혀 있고 부적도 붙어 있었다고. 그 저주 인형이구만. 원기를 인형에 가두어 저주를 내리는 방법이야. 무당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저주인데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저주는 애초에 대개 아들을 노린 게야. 예상컨대 인형에 적힌 이름이 범인이야. 보인다 보여. 대개 아들에게 한 맺힌 처자야. 아주 크게 당했네. 당했어. 이거 굿 안 하면 당신 아들은 죽어. 날이 갈수록 상호의 상태는 나빠졌다. 밤만 되면 인형이 자신을 찾으려 병실 창문을 두드린다고 했다. 녀석은 가족에게 병원이라도 바꿔달라고, 그것이 자기를 찾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했다. 엄마, 엄마가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줘. 병원이라도 옮겨달라고 말이야. 이제 그것이 저기 환풍구까지 와서 나를 부른단 말이야. 제발. 하나뿐인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볼 수 없었던 상호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상호를 집으로 데려왔다. 집에 온 상호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집에 있는 모든 문을 잠그고 창문을 가렸다. 입대하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건 아닌 듯 했다. 상호 어머니는 구슬하기로 작심하곤 무당을 찾아가 날짜를 잡았다. 잘 찾아왔어.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자네 아들은 요절했을 거야. 이거 받아, 부적이야. 집에 가자마자 현관에 붙이고 창문에 붙여. 굿할 때까지 저주 인형뿐만이 아니라 온갖 잡귀들이 얼씬도 하지 못할 거야. 빨리 집에 가시게. 귀신도 지금쯤이면 자네들이 구슬할 거라는 걸 알고 자네 아들을 죽이려고 할 거야. 괜히 귀신인 줄 알아. 상호 어머니는 당장 집으로 가서 무당이 시킨 대로 부적을 붙이려고 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일찍 귀가한 상호 아버지에게 걸려 핀잔을 들었다. 그에게 민간신앙이란 용납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였다. 더군다나 상호네는 개신교 집안이 아니던가. 여전히 상호 아버지는 아들이 꾀를 부리는 거라 여겼다. 상호가 20kg이 빠져도 몰골이 상해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상호의 약한 정신력이 문제라고 보았다. 상호 엄마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상호 아버지에게 굿을 허락해달라며 애원했다. 아버지는 한숨만 쉬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을 이상한 짓을 한다며 흰잔을 주었다. 화가 난 아버지는 상호의 방으로 향했다. 애한테 그러지 말라며 상호 엄마가 매달렸지만 소용없었다. 상호 아버지는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 일으켰다. 엄마 상호야, 우리 솔직해지자. 니놈이 군대 가기 싫어서 귀신 타령하는 거 모두 알아. 최 박사도 너 문제 없단다. 내가 너를 강하게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너 스스로에게 인생을 잘 살게 하려는 건데 그런 것도 못하면 어떡하냐.
아들아,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엄마는 너 때문에 무당까지 찾아갔다는데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구나. 요즘 시대에 말이 되냐고. 생각을 해봐라.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이건 명백히 네 잘못이야. 네가 문제란 말이야, 멍청한 새끼. 상우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심한 말까지 하며 혼내지 않던 아버지였는데, 그날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상우의 멱살까지 잡았다. 상우 아버지는 방에서 나간 뒤 배가 고프다며 밥을 차리라고 재촉했는데, 상우의 누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조마조마했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식사를 모두 마친 무렵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상우의 방이었다. 한동안 상우의 죽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상우의 죽음이 저주 인형 때문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본 결과 상우가 죽은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이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야단을 듣고 분을 주체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녀석은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늘 엄격하고 냉정하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가진 특권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 했지만 외면받은 적이 더 많다고 했다. 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놈이 자수성가한 아버지에게 인정받기가 쉬웠겠나. 녀석은 아버지의 보살핌이 없으면 자신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여기에는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속셈도 끼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녀석이 미친 척을 시작했고 거기에 나까지 엮인 것이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기 위해 끝까지 미친 척을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냉정한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두 번째는 상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다. 저주 인형으로 인해 공포를 느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괴로웠을 것이다. 상호 어머니는 아버지의 제지로 무당에게 받아온 부적을 결국 붙이지 못했다. 그 결과 인형이 나타나 상호를 데려간 걸까? 아니,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아버지가 귀신에 들렸던 것이라면 어떨까? 상호 누나가 그날의 아버지는 평소와 달랐다고 한 말이 신경 쓰인다. 자신의 멱살을 잡은 아버지에게서 저주 인형의 악취가 났던 것이라면 상호는 놀라지 않았을까? 결국 상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모두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2015년 어느 날 SNS가 떠들썩했다. 홍대 놀이터 근처 골목에서 저주 인형이 발견된 것이다. 이불과 헝겊으로 사람 모양을 만든 인형에는 검은 비닐이 덮여 있었고 옷도 입혀져 있었다.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상우가 말했던 인형과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비닐을 벗기니 사람 이름이 한자로 적혀 있었고 몸에는 부적도 붙여져 있었다. 상우야. 문혜류 씨의 오싹오싹 도시괴담 시리즈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더 많은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혜류 씨의 오싹오싹 도시괴담 묘지기 이야기. 1988년 묘지기를 했었다. 묘지기는 지금도 생소한 직업이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공부도 못했고 배우던 기술도 없어 막막하던 차에 삼촌의 연락을 받고 부산에 왔다.
허가 좋은 이곳 능지촌에 가족이나 친인척이 묻히면 가문에 복이 온다나. 소문 때문인지 능지촌은 어느 순간부터 부자들만의 묘지가 되었다.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도 한자리하는 유지 하나가 능지촌에 묘지 관리소를 만들었는데 부자간 출신인 삼촌이 소장이 되었다. 묘직이란 말 그대로 묘를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스님을 모셔서 제사도 대신 지내주고 명절이 다가오면 벌초도 대신해준다. 가장 중요한 건 묘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원래는 두 명씩 주야간 이교대로 근무하는데 나는 처음에 주간 근무만 하다 일에 적응하자 야간 근무에도 배정되었다. 삼촌은 조카라고 덕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했다. 주간 근무는 풀베기, 울타리 수리하기, 페인트 칠하기 등 육체노동 위주였고 야간 근무는 밤에 공동묘지를 순찰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같이 일하던 아저씨들은 밤에 귀신 울음소리가 들릴 거라며 겁을 주었다. 그만 좀 놀려요. 다 큰 어른이 뭐가 무섭습니까? 묘지기 일이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건 500원짜리 동전이 사물함 아래로 들어갔을 때였다. 사물함 밑을 쇠자로 훑자 온갖 잡다한 것이 나왔는데 장항철이란 이름이 적힌 작은 수첩도 있었다. 일기나 메모가 기록된 날짜를 보니 이전 근무자인 것 같았다. 첫 장에는 묘지기 업무가 적혀 있었다. 출퇴근 시간, 인수인계 내용, 수리해야 할 것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수첩을 다 읽으면 일을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몸에 지니고 다녔다. 첫 야간 근무 때 비가 쏟아졌다. 같은 조였던 김씨가 일을 가르쳐준다며 조그마한 관리소 창문 앞에 있던 의자에 앉혔다. 니는 그 자리에 앉아가 누가 오나 안 오나 단디 봐라. 군대 안 다녀와서 잘 모를 끼야. 밤에 보초섬은 흉흉한 게 보이거든. 군대 연습한다 생각하고 잘 보래. 이 시간에 묘지를 찾아오면 귀신 아니면 유물이다. 김씨는 간이 침대에 앉아 양수경 노래를 들으며 소주를 마셨는데 석잔 정도 마시고는 병 입구를 화장지로 막은 뒤 침대 아래로 숨겼다. 그러곤 노래 몇 가닥을 따라 부르다 코를 골았다. 그제야 나도 편하게 의자에 기댔다. 할 일이 없으니 심심하여 장항철의 수첩을 꺼내 읽었다. 야간 근무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오후 5시 30분 이후에 출입을 통제하며 겨울에는 5시까지라고 적혀 있었다. 아래에는 늦은 밤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가족들은 예외라고도 적혀 있었다. 다음 장을 펼쳤다. 등골이 오싹했다. 밤 시간에 종종 죽은 가족이 그립다며 혼자 찾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사람이 아니다. 귀신 또는 요물이다. 1987년 9월 3일 23시경 검은 옷을 입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관리소를 찾아왔다. 아버지 묘지애가 술 한 잔만 따라주고 싶다고 했다. 하필 박형이 자고 있었는데 깨우려는 순간 여인의 팔목에 난 짐승의 털이 듬성듬성 보였다. 어릴 적 스님이 귀신 쫓는 부적이라며 내게 석장을 주었는데 그중 하나를 들이미니까 짐승처럼 울었다. 박형이 무슨 일이냐며 잠에서 깼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할 시간이 없어 거기서 나오라고만 했다. 하지만 그것은 멀리 도망간 뒤였다. 시골에서 나고 자랐지만 믿을 수 없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며 혀끝을 찼다.
하지만 다음 장이 궁금했다. 다음날 삼촌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지만 믿지 않았다고 했다. 함께 근무했던 박 씨도 장항철의 말이 거짓말 같다며 면박을 줬다고 적혀 있었다. 아래에는 억울했는지 증거를 찾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다음 장은 묘목 심는 내용이라 대충 훑었는데 수첩을 빠르게 넘기다가 어느 장에서 김종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봤다. 김종일은 김 씨였다. 그 내용을 찾아 읽어보려는데 귀에서 뜨거운 바람이 느껴졌다. 뭐 보고 있노? 고개를 돌리니 김 씨가 취한 듯 빙긋이 웃고 있었다. 다급하게 수첩을 덮고 대충 둘러댔다. 야간 근무 어떻게 서야 할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야, 잘하고 있대. 내는 뒷간 갔다 온다. 잘 보고 있으라. 김 씨가 화장실에 간 걸 확인한 뒤 수첩을 다시 펼쳤다. 표지 안쪽으로 묵직한 게 느껴졌다. 손을 넣어 뒤져보니 부적 세 장이 접혀 있었다. 장항철이 궁금했다.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화장실에서 돌아온 김 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장항철이란 사람 말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근무자였죠? 장항철이란 이름을 듣자 김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가 그 새끼를 어찌하노? 사물함 아래에 이름표가 떨어져 있었다고 둘러댔다. 수첩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걸 다행이라 생각했다. 김 씨는 주전자에 입을 대고 물을 들이켜더니 트림을 내뱉었다. 그 장항철이 완전히 정신 나간 새끼 아이가. 일은 안 하고 맨날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되도 않는 소리를 하니까 누구 삼촌이 잘랐다 아이가. 김 씨는 카세트를 켜고 전구를 등지고 누웠는데 30초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코를 골았다. 한참 동안 그를 봤다. 이 시간에 묘지를 찾아오는 건 귀신 아니면 요물이라며 귀신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김씨 아닌가. 어느새 공동묘지를 순찰할 시간이 되었다. 김씨를 깨웠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 새끼, 그 귀찮게구나, 참. 지금 밖에 비 오는 거 안 보이나? 그 아침에 해 뜰 무렵에 운동 삼아 한 바퀴 돌면 된다. 너는 그만 창 밖이나 보면서 앉아 있으라. 아, 그러고 큰일 아니면 내 깨우지 말거래. 퉁명스러운 김 씨의 모습에 기분이 나빴다. 누가 누구 보고 일을 안 한다는 걸까? 날이 밝아 출근한 삼촌에게 지난밤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삼촌은 누군가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건 사내답지 못하다며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일 잘하는 베테랑은 야간에 좀 쉬어야 주말 근무를 잘한다나. 한참 혼자서 투덜대다 집에 와 누웠는데 장항철의 수첩을 마저 읽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수첩은 작업복에 있었고 출근해서야 다음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 다음 날 갑작스럽게 근무 시간이 바뀌었다. 보통 일주일마다 바뀌는데 하루 쉬고 주간에 나오라는 것이었다. 아침 일찍 출근하니 삼촌과 박 씨가 삽을 들고 서 있었다. 삼촌은 담배 한 개비를 건네며 한 곳을 가리켰다. 이따 2시쯤에 발인 마친 상여가 저 짝으로 들어올 거다. 박 사장 따님이 들어갈 곳이니까 신경 다 한 뒤 쓰고 용국이 니는 박 씨가 시키는 대로 잘 하거라. 알겠지? 어릴 적 나를 많이 귀여워해 주던 삼촌이 나를 잡부 취급하는 것 같아 서운했다. 그래서 대답은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박 씨는 삼촌에게도 조카면 자신에게도 조카라며 자신을 삼촌처럼 생각하라 했지만 이상하게 정이 가지 않았다. 그의 미소가 불편했다. 두더지처럼 튀어나온 앞니를 살짝 보이며 웃는 게
가식적이었다. 그래도 이른 일이니 박쥐와 함께 동쪽 언덕으로 올랐다. 이것이 말이야, 능지촌에서 가장 비싼 터야. 박씨가 관이 들어갈 자리라며 삽으로 땅 위에 표시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곳에 침을 뱉었다. 참 역같은 세상이야. 죽어서 비싼 땅에 묻히면 뭐하는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이 집 딸님이 말이야, 박사장이 결혼 반대한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겨. 딸내미가 죽었는데 이딴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야, 씨발. 욕을 내뱉은 박씨가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여기는 멀쩡한 사람이 없는 듯 했다. 나는 그가 표시한 자리를 봤다. 땅이 좋아서 그런 걸까? 돌이나 바위 같은 것이 없어 쉽게 파였다. 박씨가 몇 자리 아래로 내려가 흙을 파고 땅을 다졌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은 잘했다. 좀 이따 관 놓고 나면 대리석 업체가 와서 이 비석이나 돌을 쌓을 거요. 그러면 끝나니까 우린 식사나 하고 돌아오자고. 나는 속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함께 가지 않았다. 그가 다시 그녀가 들어갈 자리에 침을 뱉었기 때문이다. 삼촌이 박씨와 나간 뒤 관리소 앞 벤치에 누웠다. 바람이 시원해서 낮잠을 청하려는데 눈을 감을 때마다 박씨의 행동이 떠올랐다.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장항철의 수첩을 꺼내 박씨에 관한 내용이 없나 찾아봤다. 수첩 중간쯤 박씨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박형이 이상하다. 1987년 9월 15일 22시 30분경 박형이 혼자 순찰하러 나간다고 해놓고 관리소 뒤쪽 창고에서 여자를 만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주차장엔 차도 없는데 여자는 어떻게 이곳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유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는 부적을 꺼내들고 창고 뒤편에 있는 틈으로 그들을 봤다. 박형 앞에 있는 건 지난번에 찾아왔던 요물이었다. 그것이 내가 왔다는 걸 눈치챘는지 박형이 창고에서 나왔다. 나는 관리소로 들어가 못 본 척 앉아 있었다. 박형이 관리소로 들어오더니 대뜸 나보고 자라고 했다. 근무 시간에 자는 건 용납할 수 없었지만 요물과 박형의 관계가 궁금했다. 잠든 척 누웠다가 박형이 무얼 하는지 실눈을 뜨고 지켜봤다. 박형은 관리소 창문 앞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는데 23시 10분경에 요물이 지나갔다. 그것은 시신의 장기를 빼먹기 위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오늘 14시경에 장례를 치른 시신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싱싱한 간을 먹고 싶은 요물과 박형이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잠에서 깬 척하며 순찰을 다녀오겠다고 하니 박형이 괜찮다며 자신이 가겠다고 했다. 당황하는 모습에서 확신했다. 박형이 요물과 한패라는 걸. 황당했다. 장항철의 수첩은 소설을 적어놓은 것인가, 일을 기록한 것인가. 무심코 다음 장을 넘겼는데 단순 공상이 아닌 듯 했다. 1987년 9월 16일 오전 7시 소장에게 박씨가 밤에 여자를 데려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것이 요물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업무적인 문제점만 말하면 알아서 징계를 줄 것 같았다. 그러나 소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오히려 나에게 앞으로 주간 근무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1987년 9월 17일 오후 2시
순찰 중 묘지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흙을 파헤치고 다시 덮은 묘지가 세 개 있었다. 모두 최근에 생긴 무덤이었다. 이 사실을 소장에게 알렸지만 가을비에 흙이 유실될까봐 자신이 새로 덮었다고 했다. 알만한 사람이 이상한 핑계를 대는 게 황당했다. 잘은 모르지만 소장에게서도 수상한 냄새가 난다. 1987년 9월 28일 오후 7시 모처럼 일찍 퇴근해서 친구랑 근처 뒷고깃집에 한잔 하러 갔다. 그런데 건너편 술집으로 소장, 박형, 김종일, 고동구 넷이 들어가는 걸 봤다. 야간 근무하는 사람까지 술을 마셔버리면 묘지는 누가 지키지? 오늘 오전에 최송을 한 남자가 묻혔는데 확인해야겠다. 1987년 9월 29일 오전 9시 최성우 묘지에서 파헤친 흔적을 발견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장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비밀리에 요물에게 시신을 바친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 1987년 10월 11일 오후 5시 오전에 양경줄을 묻었다. 오늘 밤 요물이 올 거라고 확신한다. 더는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순 없다. 그것을 잡아 다시는 사람들의 묘를 파헤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소장 박형, 김종일, 고동구를 절대 믿을 수 없다. 수첩 속의 기록은 끝이었다. 장항철은 어떻게 된 것일까? 삼촌과 다른 이들이 지금까지 말짱하게 일하는 걸 보면 그가 오해했거나 수첩의 내용이 지어진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인수인계 대장에 적힌 내용과 장항철의 수첩 내용이 일치했다. 진실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특히나 인수인계 대장에는 장항철의 마지막 기록이 없었다. 정말 요물이란 게 있을까? 장항철은 회사를 퇴사한 것이 맞을까? 그날 박 사장 딸을 묻었다. 삼촌과 박 씨가 유족들을 만나 잘 모시겠다며 고개를 숙이니 박 사장이 돈 봉투를 삼촌에게 건넸다. 그들이 가고 나니 박 씨가 삼촌에게 액수를 물었다. 삼촌은 웃으며 고기나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장항철의 수첩 내용이 떠올랐다. 삼촌과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 전 친구가 군대 간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친한 고향 친구라서요. 전 다음에 참석하겠습니다. 회식에 못 간다고 하니 오히려 좋아하는 듯 했다. 야간 근무자들끼리 회식할 가능성이 컸다. 장항철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틈에 요물이 와서 박 사장 딸의 무덤을 파헤칠 거라고 생각했다. 교대 근무자들이 오고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가는 척 했지만 곧 방향을 틀어 묘지로 가는 지름길로 향했다. 오늘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요물의 존재와 장항철의 행방, 그리고 삼촌과 직원들의 정체도 궁금했다. 가파른 길을 한참 올라가 관리사무소에 도착했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은 걸 보니 김씨와 고씨가 사무실에 있는 모양이었다. 건물 뒤에 쭈그리고 앉아있다 그들이 나가지 않으면 집에 갈 생각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관리사무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자 둘은 웃으면서 주차장으로 향했다. 1분 뒤 둘은 차를 타고 나갔다. 나는 재빨리 창고로 가서 연장을 챙겨 박 사장 딸의 묘지 뒤에 숨었다. 야간 근무자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 듯 했다. 가로등이 있다고는 하나 혼자 공동묘지 사이에 있는 건 좀 무서웠다.
요물이 부적에 약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한 손엔 부적, 한 손엔 연장을 쥐었다. 그냥 집에 갈까 잠시 생각했다. 그때 저 멀리서 여자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노래 중간중간에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소름이 돋았다. 공동묘지에서 저렇게 웃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예상했던 것처럼 박사장 딸의 묘지로 오는 중이었다. 천천히 걷는 듯 했지만 어느새 도착했다. 그녀는 새카맣고 기다란 손톱을 세워 땅을 파기 시작했다.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머리까지 마구 흔들었다. 순식간이었다. 관이 보이자 군침을 흘렸다. 오늘은 젊은 여인의 거기라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런지 싱싱하다 싱싱해. 그것이 관뚜껑을 열어 시신을 꺼내는 순간 재빨리 돌진했다. 야 이 요물아! 네가 무덤을 파헤친 범인이구나! 요물에게 우습게 보이기 싫어 야단을 쳤다. 하지만 그녀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박사장 딸의 수의를 찢었다. 내 말이 우스워? 어? 부적을 꺼내 가까이 내밀었다. 그제 그것이 경기를 일으키더니 뒤로 물러났다. 네 놈, 새로운 직원 놈. 소장한테 내 이야기 못 들었느냐? 못 들었다. 들었어도 내 행동엔 바뀌는 거 없거든? 부적을 더욱 가까이 들이밀자 그것이 제주를 넘으며 피했다. 그 부적은 전에 죽은 총각의 것이 아니냐? 그걸 왜 내 놈이 들고 있는 게냐? 장항철이 죽었다는 소리에 등골이 서늘했다. 이 부적의 주인이라면 장항철을 말하는 거야? 요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장항철을 죽인 거야? 요물은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부적을 쥐고 가까이 다가가니 힘겨워했다. 나는 연장을 던져 그것의 머리를 맞췄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것이 쓰러졌다. 재빨리 달려가 그것의 몸에 부적을 붙이자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사람 크기에 상요괴로 변했다. 내게 왜 이러느냐? 당장 소장을 불러라. 장항철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삼촌과 요물이 한패였다니 실망감이 몰려왔다. 도대체 네놈 정체가 뭐야? 소장이랑 무슨 사이냐고? 나는 인간이 되고 싶은 사기다. 천명의 사람 간을 먹으면 인간이 될 수 있지. 이곳 소장에게 금을 넘기고 내 허락을 받았단 말이다. 삼촌이 그 몇 돈 때문에 요괴에게 사람들의 시신을 팔았단 말에 기가 찼다. 일본 놈들이 숨겨둔 금괴를 발견했는데 매년 한 뭉치씩 주고 있지. 너네 소장만 받은 줄 알아? 너희 직원들도 받았어. 이제 300개 정도 먹었으니까 700개나 남았다고. 너한테도 줄 테니까 이 부적 좀 떼다. 아무런 말도 없이 요괴를 보기만 했다.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구나. 내 옷 아래에 있는 주머니를 뒤져보거라. 금돈이 몇 개가 있을 거다. 사실이었다. 차 한 대 살 정도의 값어치였다. 재빨리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럼 너는 금괴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단 말이구나. 요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장항철은 누가 죽였어?
서장과 직원들이 지켰지. 그 총각 말이야, 고집이 너무 세더라고.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냐.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서로 편하고 좋은데 말이야. 날 끝까지 잡겠다고 해서 소장과 직원들이 죽였어. 그리고 내가 그놈 간을. 여물은 젊은 사내의 간을 먹고 기뻐했다. 공동묘지에서 장항철의 시신을 숨기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다. 다른 시신과 함께 묻으면 되니까. 삼촌과 직원들은 가끔 산 사람도 잡아서 바쳤다고 했다. 그럴 때면 요물은 그들에게 더 많은 금뭉치를 주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봤나? 다음날 삼촌과 박씨가 올 때까지 관리사무소에서 기다렸다. 삼촌은 기분이 좋은지 일찍 출근했다며 칭찬을 했는데 웃음이 났다. 삼촌은 박씨와 담배를 피우면서 전날 간 룸사롱의 여자 이야기를 하며 시시덕거렸다. 나는 그들 뒤로 슬며시 다가갔다. 그러곤 손에 쥔 삽으로 박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순식간에 피가 터져나왔다. 삼촌이 놀라서 돌아봤는데 박씨와 똑같이 해줬다. 이후 야간 근무 교대자들도 저 세상으로 보냈다. 삼촌과 직원들의 잘못을 세상에 떠벌릴지 그들과 한패가 될지 밤새 고민했다. 그 결과 정의로운 선택을 한다면 장항철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정의가 없는 세상 아닌가. 삼촌과 직원들을 죽이는 데는 죄책감도 들지 않았다. 요물아, 선물이다. 요물에게 시신 내구를 던져주니 반가워하며 시신 위로 튀어올랐다. 그리고는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내어 개걸스럽게 먹었다. 이것들의 술을 어찌나 많이 처먹었는지 이제 간 먹고 취하겠습니다요. 먹으면서 잘 들어라. 앞으로 이 묘지의 소장은 나야. 내가 죽은 놈이고 산 놈이고 배부르게 먹여줄 테니까 내일까지 금괴를 두둑하게 준비해둬. 너랑 나랑 계약 틀어지면 그땐 이 부적으로 저 세상 구경시켜줄 테니까. 다 먹었으면 아무 묘지에나 파묻어라. 문혜류 씨의 오싹오싹 도시괴담 시리즈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더 많은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혜류 씨의 오싹오싹 도시괴담. 황령터널 돛제비. 할머니는 미신이나 민간신앙을 맹신했다. 문지방을 밟으면 귀신이 들어온다며 호통을 쳤고 정월 대보름이면 가족들에게 땅콩이나 호두를 깨서 먹였다. 그 외에 집안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손 없는 날을 확인했고 작귀들을 내쫓는다는 백구를 키우기도 했다. 할머니는 부산 토박이로 대연동에서만 75년을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기이한 일을 많이 겪었던 터라 미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별걸 다 믿는 할머니가 창피했지만 할머니 말대로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할머니의 말을 들어 큰 화를 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8살 때였다. 밤에 어머니가 내 손톱을 깎고 있는데 그걸 본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못된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누구들 그런 행동이 귀신을 풀어넘기다. 요물이 손톱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것들이 밤에 사람 손톱을 갉아먹으려고 시뻘겋게 눈뜨고 있다 아이가. 너고 쥐가 손톱 갉아먹고 사람 행세했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나? 할머니는 잘려나간 내 손톱을 헝겊에 싸서 들고 갔다. 요물이 의심도 못하게 베개 아래에 숨긴 뒤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신기하게도 대문칠이 사람 손톱으로 긁어놓은 것처럼 벗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간밤에 귀신과 요물들이 나를 찾은 흔적이라고 했다. 재미로 귀신 이야기를 하는 분은 아니었기에 며칠 밤을 무서워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11살 여름방학이었다. 아버지가 지인에게 살아있는 암탉 몇 마리를 받아왔다. 할머니는 복날이니 삼계탕을 끓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살아있는 닭을 죽여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닭 모가지를 꽉 잡고 딱 비틀어서 시칼로 내리치면 된다. 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할머니가 시킨 대로 닭 모가지를 비틀었지만 쉽게 죽지 않았다. 그런 어머니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아버지가 그제야 나섰는데 시칼로 단숨에 닭 목을 내리쳤다. 닭이 움찔거리자 놀란 엄마는 닭에서 손을 뗐다. 꽉 잡아야 한다. 모가지가 잘려도 살아있는 놈들이 있다. 기이했다. 목이 잘린 닭이 날개를 푸덕거리며 마당을 뛰어다녔다. 사방에 피가 튀었다. 집에 닭피가 주면 안 된다. 얼른 잡아라, 얼른. 할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일어났다. 온 식구가 닭을 쫓아 이리저리 뛰었지만 아무도 잡지 못했다. 닭은 마당을 한참 헤집고 다니다가 장독대 앞에서 쓰러졌다. 아직도 숨통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날개와 발이 꿈틀댔다. 가족들이 많이 놀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아버지가 헛웃음을 지었지만 할머니의 눈은 매서웠다. 이게 무슨 일이고? 너희들 생각이 있는 기가 없는 기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일어나 사리비를 들었다. 이게 어떡할 기고? 사리비에 피가 튀면 도깨비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온다 아이가. 결국 삼계탕은 먹지 못했다. 할머니는 지방 곳곳에 부적을 붙인 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비롯한 조상님 사진에 대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다들 당분간은 집 밖에 나가지 말그래.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새겨 들어라. 아침을 먹으며 할머니가 말했다. 도깨비들이 사람들을 꼬셔서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도 했다. 나는 방학이라 상관없었지만 아버지는 발짝 뛰었다. 어머야, 이제 그만 좀 하이소. 아, 일거수일투족 미신 지키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이 도깨비는 또 뭐고요? 아, 회사 그만두란 말입니까? 아버지의 푸념에도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네가 웃지 않아. 네가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얼라 잘 놓고 잘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참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어머니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식구 먹고는 살아야지요. 영민이 이제 11살입니다. 갈 길이 멀다고요. 방문을 닫고 들어갔던 할머니가 내 얘기에 흔들렸는지 방에서 나와 아버지에게 자신의 말대로만 하면 출근해도 된다고 했다.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할머니의 잔소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잘 들어라. 출퇴근할 때 이 소금물을 입에 물고 다녀야 한다. 절대 뱉으면 안 되고 누가 말 걸어도 대꾸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저 그럼 회사 가봐도 되지요? 이게 니를 위해서만 그러는 줄 아나? 영민이 생각해서 그러는 기다. 명심해라. 도깨비는 한 번 꼬이면 답 없다. 아버지는 퇴근 후 소금물을 입에 물고 차에 탔다. 황령터널을 지나는데
흰 도포 차림의 노인이 중앙도로에 서 있었다. 눈을 씻고 다시 보았지만 헛것이 아니었다. 그는 음흉하게 웃으며 아버지에게 오라는 듯 손짓했다. 차를 멈추려다가 문득 할머니가 한 말이 떠올라 그대로 엑셀을 밟았다. 설마 도깨비? 터널 입구 앞에서 백미러를 힐끗 보았는데 노인이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를 쫓아왔다. 집까지 따라오지 못했지만 차에서 내리려고 하니 오금이 저렸다. 그게 도깨비다. 영민아비야, 내 말 명심하거라. 거기가 귀신이나 도깨비가 꼬이기 쉬운 황영산 아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대. 저 좀 씻겠습니다. 양민이, 니도 잘 들었더라. 황영산이 망령이 모여드는 산이라 해서 사람들이 망령산이라고도 부른다. 의지간하면 그쪽으로 안 다니는 게 좋다. 할미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 같아도 들어서 손해날 건 없다. 알았지? 문제는 다음 날이었다. 아버지가 출근하며 황령터널을 지나는데 어제 그 노인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피해가려고 차선을 바꾸었는데 노인은 작정한 듯 아버지의 차를 막아섰다. 노인이 차에 치였다. 너무 놀란 아버지는 소금물을 뱉고 차에서 내렸다. 보이소! 부스스 눈을 뜬 노인이 아버지의 손목을 잡았다. 이거 노이소! 뭐 다친 데는 없습니까? 아버지는 노인의 손을 부딪히려 했지만 힘이 너무 세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 너그 집 가자. 너그 집 가서 밥도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제서야 아버지는 소금물을 뱉은 걸 후회했다. 노인에게 잡힌 팔을 빼지 못해 안간힘을 쓰는 사이 차 한 대가 다가왔다. 사고 났어요? 도와드릴까요?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말하려는 찰나 노인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아닙니다. 제가 뭘 잘못 받는 모양입니다. 놀란 가슴에 진정시킨 아버지는 다시 차에 타 소금과 물을 찾았다. 그때 뒷좌석에서 마른 웃음소리가 났다. 노인이었다. 배고프다. 어서 너그 집 가자. 너그 집에 뭐 있는데? 아버지는 무서웠다.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갔다간 도깨비가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길이 나오는 대로 달렸다. 도깨비는 심기가 불편한 듯 호통을 쳤다. 그건 너그 집 아이다, 아이가. 어서 너그 집으로 가자. 빨리. 배고프다. 해가 지고 캄캄해질수록 도깨비의 광기가 심해졌다. 아버지는 도깨비를 떼어놓기 위해 차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노인은 수북하게 털이 난 손으로 아버지의 목덜미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차는 한참을 떠돌며 송정 바닷가를 지나 기장으로 향했는데 안타깝게도 기름마저 떨어졌다. 한적한 곳을 지나는데 주유소가 보였다. 아버지는 이제 살았구나 싶었다. 주유소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면 될 것 같았다. 주유소로 들어간 아버지는 차 창을 열고 뒷좌석을 가리키며 직원에게 말했다. 저기요. 좀 도와주이소. 직원은 뒷좌석을 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러곤 차에 기름을 넣었다.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직원은 들은 척도 안 했다. 3만 원입니다. 아버지는 차에서 당장 내리고 싶었지만 노인이 잡고 있어 움직일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차를 출발시키며
백미러로 주유소를 보았다. 기름을 넣어준 직원이 아버지와 한 눈을 마주치자 요란한 춤을 추었다. 어서 너고 집으로 가자. 어서. 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차를 버리고 달아날 수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어려우니 계속 달려야만 했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피곤해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쉽게 정신을 놓을 수도 없었다. 깜빡하면 운전대가 절로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차는 도로를 벗어나 절벽을 향하고 있었다. 아이고, 영민아비 무슨 일 난 거 아이가? 어미는 얼른 가서 경찰에 실종신고부터 해라. 아버지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 훨씬 지나자 조바심이 난 할머니는 조상님들께 기도를 드렸다. 할머니는 빌고 또 빌었다. 마당에 피운 촛불이 계속 흔들렸고 백구도 허공을 보며 짖었다. 불안한 마음에 날이 밝을 때까지 잠들 수 없었다. 영민아, 내 왔다. 문 좀 열어둬. 동이 틀 무렵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들어와 주저앉았다. 아, 어머니 말이 맞습니다. 진짜 그 요망한 게 눈앞에 나타났는데요. 순식간에 뒷좌석에 앉더니만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오면 가족들에게 해를 입힐까봐 밤이 새도록 돌아다녔습니다. 돈이 드니까 독하다면서 욕을 내뱉고 사라져서 곧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도깨비 만날 일은 없겠지요. 할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쉽게 떨어질 거였으면 이래 걱정도 안 했다. 그 요망한 게 니한테 또 나타날 기다. 오늘은 회사에 갈 생각 마라. 지금쯤 그 도깨비 놈이 약이 바짝 올랐을 기다. 그럼 어떡합니까? 들어가 쉬어라. 내한테 다 방법이 있다. 할머니는 도깨비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힘없이 돌아서는 아버지의 목덜미에 기이할 정도로 커다란 손자국이 벌겋게 나 있었다. 다음 날 도깨비가 찾아왔다. 영민이 아버지, 문 좀 열어줘. 영민아, 문 좀 열어줘라. 대문이 요란하게 흔들리더니 웃음소리가 났다. 나는 한여름인데도 이불을 뒤집어 썼다. 아버지는 사시나무처럼 떨었고 할머니는 현혹되지 말라며 내 귀를 막았다. 그 모습이 못마땅했던 엄마는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수화기를 들었다. 애미야, 이 경찰을 불러들인다고 하다가 도깨비가 따라 들어오면 그땐 정말 큰일이다. 내 말 들어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깨비가 어딨어요. 누가 장난치는 거겠죠. 엄마는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할머니가 나와 아버지를 살펴보는 사이 엄마는 조용히 나가 현관문을 열었다. 아이고, 머리나! 저게 뭐야? 놀란 할머니가 쫓아나가 엄마를 끌고 들어온 뒤 현관문을 잠갔다. 니는 내 말이 거짓말인 줄 아나? 와 이리 말을 안 듣는데! 저게 뭐예요, 어머니? 저게 뭐예요? 왜 사람 머리만 허공에 떠다녀요? 시퍼런 불빛은 또 뭐고요? 저거 진짜 도깨비예요? 대문을 열려고 나갔던 엄마가 문틈으로 뭘 보고 놀랐는지 이상한 말만 해댔다. 할머니는 엄마 앞으로 가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정신 차려라. 밤새 영민애비를 괴롭혔다는 놈이 도깨비들을 몰고 온 것 같다. 저것들이 이 집에 팔을 들이는 순간
우리 집은 풍비박산 나는 기다. 무슨 말인가 알겠나?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숨어 있어요? 피 묻은 쌀이 비에 잘 보관해뒀지. 그거 빨리 화장실 가서 태우고 온나. 엄마가 부엌 다용도실에서 신문지로 싼 쌀이비를 들고 나와 화장실로 갔다. 잠시 후 새하얀 연기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눈이 맺고 숨이 막혀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창문을 열려고 하자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다그쳤다. 조금만 참아라. 저것들이 눈치챈다. 할머니는 화장실로 가 바닥에 새카맣게 내려앉은 쌀이비 재를 모아 하얀 천 가운데에 놓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얌전히 감싼 후 아버지에게 건넸다. 지금 나가서 이걸 도깨비들한테 뿌려라. 그러면 다시는 얼씬도 못할 기다. 아버지는 용기가 나지 않는 듯 머뭇거렸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등을 떠밀었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나서자 할머니는 문을 닫아버렸다. 금방 문을 열고 들어올 줄 알았던 아버지가 한참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문을 열려고 하자 할머니가 인상을 찌푸렸다. 엄마도 나를 잡았다. 할머니는 현관문에 귀를 댔다. 그러고 보니 밖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20분이 흐른 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여보, 나야. 문 열어둬. 할머니는 외시경으로 진짜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문을 열었다. 사색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도깨비를 쫓아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깨비 때문에 많이 놀란 것일까? 아버지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다. 할머니가 아버지 이마에 난 땀을 닦으며 엄마에게 밖에 나가서 확인해보라고 했다. 엄마가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사이 내가 현관문을 열어버렸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할머니도 숨을 내쉬었다. 채만 버리고 들어오랬더니 뭐가 그리 오래 걸렸나? 도깨비가 뭐라 카드나? 어머, 전 너무 피곤해서요. 좀 쉬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갔다. 곧이어 할머니도 잡스러운 것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기도를 해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아버지가 방문을 살짝 열었다. 문틈 사이로 아버지를 본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아버지는 재빨리 검지를 입술에 댔다. 쉿! 엄마가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나도 들어가려고 했지만 오늘은 게임을 마음껏 해도 된다며 아버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도깨비도 물리쳤겠다. 방학이라 학교도 안 가겠다. 마음 놓고 게임을 했다. 한동안 집중하고 있는데 부산스러운 소리가 났다. 방에서 나와보니 엄마가 분주하게 상을 차리고 있었다. 엄마, 누가 와? 손님이 올 거야. 이렇게 늦은 밤에? 엄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음식을 마저 만들었다. 뭔가에 홀린 듯 요리하는 엄마를 보니 불안했다. 엄마는 현관 밖으로 나가 마당에 상을 폈다. 그러곤 다 만든 음식을 차례대로 날랐다. 밖이 소란스럽자 방에서 나온 할머니가 우리를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져 엄마를 막았다. 네 지금 뭐 하는 기고? 이 밤에 누굴 줄라 그러는데? 말해봐라! 엄마는 할머니를 한번 노려보더니 상에 음식을 계속 가져다 놓았다. 엄마가 이상했다. 할머니가 상을 엎으려고 하자 아버지가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아버지, 할머니한테 왜 그러는데? 할머니 아프다! 빨리 손 놔라! 할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더니 온몸을 떨었다. 네, 도깨비한테
재가루 안 뿌리...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대문을 세게 두드렸다. 엄마는 냉큼 대문을 열었다. 하얀 도포에 가설 쓴 노인과 양복을 입은 사내, 멜빵바지를 입은 꼬마가 들어왔다. 그들은 차려놓은 상앞에 앉더니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쳤다. 너희도 정신 나갔나? 도깨비를 집안에 들이면 어떻게 하노? 아버지와 엄마는 할머니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도깨비들이 먹는 것만 바라보았다. 나는 무서워서 눈물이 났다. 다 끝났다. 이젠 끝난 기라. 할머니는 혀를 차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흐느껴 울고만 있는데 아버지가 다가와 내 입을 막았다. 밥 좀 더 가져온나? 도깨비들은 엄마에게 밥을 더 달라고 했다. 엄마가 종일 차린 음식을 다 먹은 도깨비들은 신이나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다. 그 모습이 괴이했다. 그렇게 한바탕 논 뒤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가 할머니 방을 가리켰다. 도깨비들은 할머니 방문 앞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갔다. 그러곤 문을 두드렸다. 할매, 할매, 문 좀 열어주소. 노인이 하회탈처럼 웃자 양복을 입은 사내가 인중을 길게 뺀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녀석들이 할머니를 조롱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 내가 먼저 들어가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 내 생각을 알아챘는지 아버지가 나를 붙잡았지만 여차하면 달려나가 그들을 막을 생각이었다. 내가 사람도 잡아먹어. 생각 잘해. 어떤 짓 하면 잡아먹을 거야. 나보다 어린 녀석이 고양이 같은 눈을 번쩍이며 겁을 주었다. 양복 입은 사내가 아버지와 엄마에게 눈치를 주자 아버지가 할머니를 불렀다. 어머야.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엄마가 문고리를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도깨비들은 뭐가 그리 웃긴지 기득거리고 있었다. 노인이 지팡이로 문고리를 세게 때리자 문이 열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눈을 의심했다. 선반에 올라간 할머니가 손톱을 세워 천장에 구멍을 뚫고 있었다. 노인이 지팡이로 할머니를 가리켰다. 저거 봐라. 아직도 저 할매가 자네 어미로 보이나? 저거 이 어물이다. 자네 어미 손톱 깔아먹고 자네 어미인 척하는 거라고. 노인이 지팡이로 할머니의 다리를 내려치자 불꽃이 튀며 모습이 변했다. 거대한 쥐가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며 천장에 난 구멍으로 들어가려 했다. 노인이 다시 엉덩이를 내려치니 온몸을 바르르 떨며 바닥에 떨어졌다. 태어나서 그토록 괴이한 건 처음 보았다. 양복을 입은 사내가 기절한 쥐를 툭툭 치니 쥐가 눈을 떴다. 영미네비야!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 영민아, 네라도 할머니를 믿어야 한다! 빨리 저것들 좀 내쫓아라! 양복을 입은 사내가 할머니 방 장롱 서랍을 열었다. 수북한 백발 더미와 피 묻은 손톱이 있었다. 자네 어머니의 머리카락과 손톱이다. 이곳이 이걸 갉아먹고 자네 어머니 행세를 했던 기다. 자네 어머니는
아버지가 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어려우면 어디 둥기고 빨리 말해라. 영민애비야, 지금 네 저것들한테 속고 있는 기다. 저것들이 네 홀리는 기라고 내 몇 번을 말했노?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주먹으로 그곳의 머리를 내려치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막아섰다. 아버지, 할머니 때리지 마. 할머니가 도깨비들이 꾸민 짓을 하잖아. 할머니 아들이면서 누구 말을 믿어 아버지? 바로 그때 노인이 지팡이로 천장을 두드렸다. 석고보드가 떨어지며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무언가가 떨어졌다. 조금 이상한 모습이었지만 누가 봐도 나였다. 그것의 엉덩이엔 긴 꼬리가, 팔다리에는 털이 덕지덕지 나 있었다. 설마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저그 새끼를 자네 아들로 둔갑시켰다. 밤에 손톱이나 머리카락 잘라서 이것들한테 준 적이 있나? 며칠 전 밤에 내 손톱을 들고 갔던 할머니가 떠올랐다. 아들내미 이를 뻔했다. 저것이 저 안에서 둔갑을 끝냈더라면 자네 아들을 없애고 자네 아들인 척 키웠겠지. 그러곤 자네들 손톱까지 노려서. 모두가 놀라 넋을 놓고 있는 사이 할머니, 아니 요물이 아버지의 손에서 있는 힘껏 빠져나와 도망쳤다. 아버지가 쫓으려고 했지만 요물이 파놓은 함정이 빠지면 답이 없다며 노인이 말렸다. 아버지는 도깨비에 홀리지 않았다. 황령터널에서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노인이 나타나서 구해줬다고 했다. 도깨비를 본 다음 날 소금물을 입에 머금었더니 몸이 나른해지며 차가 저절로 가는 기분이 들었다. 황령터널에 들어서자 할머니의 말대로 도깨비의 장난에 사고가 날 것 같았다. 정신을 차리려고 할수록 졸음이 쏟아졌는데 어느 순간 앞차와의 간격이 한껏 좁아져 있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다. 속도가 너무 빨라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무렵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 뒷좌석에서 기이한 노래를 부르자 차가 멈추었고 정신도 돌아왔다. 놀란 아버지는 갑자기 나타난 노인에게 물었다. 누구시오? 인사가 늦었대. 나는 도깨비다. 자네가 사리비에 묻힌 닭피 덕분에 내 여기까지 왔다. 내 자네 목숨도 살려줬는데 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나? 목숨을 구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도깨비를 집에 들이기는... 저희 어머니가 도깨비를 집에 들였다가는 집이 풍비박산 난다고 했습니다. 요물의 말에 놀아났네. 놀아났어. 이 양반아, 자네 가족이 요물한테 묵히게 생겼다. 자네도 지금 독 때문에 죽을 뻔했고.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말을 저 어찌 믿습니까? 감사하지만 여기서 헤어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을 믿었다. 답답해하던 도깨비는 주머니에서 병 하나를 꺼내 할머니가 준 소금에 조금 부었다. 순간 소금이 핏빛으로 변했다. 이상 증거가 필요하나? 밤에 자네 집 마당에다 밥상 차려놓으면 네 먹으러 갈 테니까 그때 다시 보자. 방금 목숨 구한 값이라 생각하고 내 말 한번 믿어봐라. 할머니가 준 소금이 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깨름칙한 건 사실이었다. 이미 도깨비에 홀렸는지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도깨비가 밥을 먹으러 집까지 찾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붕에서 내 모습으로 둔갑한 쥐가
기다란 꼬리를 흔들며 아버지를 천진난만하게 보고 있는 걸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고. 닭을 잡다 우연히 도깨비를 부른 부모님 덕에 요물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것 같다. 도깨비가 집으로 찾아오면 자신을 알아볼 것이 분명했기에 온갖 말들로 식구들을 협박한 것이다. 할머니는 결국 찾지 못했다. 요물이 언제부터 할머니 행세를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본편의 뿌리가 된 이야기. 첫 번째, 어린 시절 SBS 토요 미스터리 극장에 방영된 빗자루와 토제비를 재미있게 보았다. 며느리가 고기를 손질하던 중 피가 빗자루에 튀었다. 일본 시어머니가 도깨비를 부르는 짓이라며 화를 냈는데 결국 아들이 도깨비에게 홀리면서 사건이 일어난다. 문헌이나 민속학 관련 책을 보니 쌀이 비에 피가 묻으면 도깨비를 부른다는 내용이 실제로 전해지고 있었다. 두 번째, 부산 대연동에 사는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한 안악이 황령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잠이 들었는데 귀신에게 몸을 빼앗긴 채 돌아왔다는 것이다. 하필 죽은 귀신이 안악의 남편과 결혼을 하려다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해 산에서 자살한 여자였다나. 결혼을 반대했던 시어머니부터 남편, 그의 자식까지 해치려다 동네 무당에게 들켰다고 한다. 문혜류 씨의 오싹오싹 도시괴담 시리즈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더 많은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혜류 씨의 오싹오싹 도시괴담 말종. 낚시 참 좋아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어느 낚시터로 가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했지요. 주로 혼자 밤낚시를 했습니다. 여럿이 있어봤자 할 말도 없고 떠들어봤자 시끄러워서 고기들이 모이질 않거든요. 잔잔한 강을 보면서 조촐하게 라면 하나 끓여서 소주 한잔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습니다. 좋은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낚시를 끊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낚싯대만 봐도 그날이 떠올라서. 그즈음 사무실을 부산에서 김해로 옮겼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낙동강이 보이더군요. 배스 잡기 딱 좋아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낚시하는 이들이 몇몇 보이더군요. 그제 금요일 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밤이라 그런지 도통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공원이라 주차장도 있고 길도 포장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온통 풀밭이었거든요. 한여름에는 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잖아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구포역을 보며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낮에 보이던 낚시꾼들이 밤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저야 오히려 좋았지요. 한적한 곳에 앉아 텐트를 치고 고기 잡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포역 앞이라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도 있고 열차도 다녀서 분위기가 있더군요. 하지만 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잡히면 또 안 잡히는 대로 재미는 있었죠. 라면에 소주 한잔하며 앉아있다 보니 슬슬 잠이 왔습니다. 텐트에 들어가 눈을 붙였죠. 깜빡 깊은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더군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불숲 너머로 또 괴이한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걸어가는데 쾅 소리가 나더군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이어 꽹과리 소리와 장구 소리가 들려 그것이 징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구슬하더군요. 어릴 적에 많이 봐서 무섭거나 두렵진 않았으나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굴을 어옇게 칠한 무당이 양손에 칼을 들고 방방 뛰었습니다. 무아지경으로 머리를 흔들며 칼로 하늘을 찌르더군요. 이봐, 이제 그거 들고 나와. 무당이 말하자 뒤쪽에서 젊은 여자가 온몸이 부적으로 뒤덮인 아이의 다리를 잡아 질질 끌고 나오더군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무당 앞에 패대기 쳤습니다. 아이고, 인형이었습니다. 애군을 쫓는 구신가 보다 생각하고 발길을 돌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그 인형을 보더니 신이 나서 요란한 춤을 추었습니다. 무당은 한참 동안 인형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더니 인형에 대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홍경찬, 홍경찬, 홍경찬. 무당이 여자에게 칼을 쥐어주더군요. 놀랐습니다. 이번엔 여자가 칼을 들고 무당보다 더 요란하고 괴상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기괴한 고함을 지를 때마다 검은 자가 작아졌습니다. 여자가 춤을 추는 사이 무당은 품 안에서 양말을 꺼내 인형에게 신기더군요. 그러곤 연불 같은 걸 외우더니 걸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왔다! 왔어! 이제 찔러라! 여자는 광기 소린 눈으로 무릎을 꿇더니 인형을 향해 칼을 내리꽂았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칼에 찔린 인형의 가슴이 점점 붉어지더니 온몸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인형은 칼에 찔릴 때마다 아프다는 듯 팔과 다리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아파! 아프단 말이야!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인형인데 사람처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무당은 됐다 됐다라며 인형을 들어 올리더니 물가로 달려가 던졌습니다. 인형은 물에 빠져 발버둥을 치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본 무당이 여자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무당 패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여자가 받더군요. 여보세요? 언니, 주무신 거 아니죠? 밤늦게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경찬이 재우고 나도 이제 자려고. 무슨 일이야? 언니, 다름이 아니라요. 낮에 유치원에서 본 게 좀 신경 쓰여서요. 경찬이 목 뒤가 붉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려워서 긁은 것 같은데 연고 발라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잠시만 확인 좀 해볼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역시 내가 학교 후배를 잘 뒀구나. 전화 속 여자가 아이의 목덜미를 확인하러 간 것 같았습니다. 경찬아! 경찬아! 경찬아!
전화 속 여자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흔들고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경찬아, 일어나봐! 경찬아! 엄마야, 일어나 앉아봐! 애 엄마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자는 무당과 함께 웃었습니다. 여자가 무당에게 사주하여 아이를 죽인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됐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무당은 속삭였습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 이름과 물건만 있으면 죽이는 건 어렵지 않지. 어때? 돈 2천이 아깝지 않지?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만 웃어.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어서 자리를 뜨자고. 여자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들키면 저도 위험해질 것 같아 조용히 텐트 쪽으로 갔습니다. 텐트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걸 챙겨서 떠나려는데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더군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하, 여기 텐트가 있었네. 무당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텐트를 툭툭 치더군요. 안에 사람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하면 그들이 떠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누웠습니다. 술 한잔 걸치고 자는가 보네. 들은 건 아니겠죠? 못 들었겠지. 가자. 소주병을 텐트 밖에 두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군요. 잠시라도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아 일어나려는데 텐트 입구 지퍼가 확 열리더군요. 무당의 새하얀 얼굴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네 놈, 봤지? 무당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재빨리 텐트의 위쪽을 찢은 후에 뛰쳐나왔습니다. 저 새끼 잡아! 빨리! 순간이었습니다. 무당이 칼을 휘두르며 코앞까지 쫓아왔습니다. 다행히 피했지만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니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뒤에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있어! 죽겠다 싶어지니 초인적인 힘이 솟더군요. 축축한 흙바닥을 달려 이 길이 보이는 대로 도망쳤습니다. 강서구청 앞에 순찰차가 보이기에 창을 두드렸습니다. 졸고 있던 경찰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한 명이 아니에요. 파출소에 가서 조금 전에 봤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무당이 저주로 아이를 죽였다는 말을 꺼내자 순경이 피식 웃더군요. 답답했습니다. 졸고 졸라 경찰 둘과 함께 텐트가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도망쳤을 때의 모습 그대로더군요. 순경과 함께 있었지만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당이 텐트 안으로 새하얀 얼굴을 내밀던 그 모습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경찰은 저를 보며 귀찮은 듯 머리를 벅벅 긁었습니다. 저기, 그 선생님, 특별한 건 없네요. 여긴 선생님 계셨던 흔적뿐이고요. 실례가 되는 말씀이지만 헛것을 보신 거 아닙니까?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당이 구슬에서 사람을 죽이다니. 그 말만 듣고 저희가 조사하기도 좀 그렇고요. 칼을 들고 쫓아왔다는 건 조사는 해보겠습니다만 쉽진 않을 겁니다. 무고한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도 안일하게 말하는 경찰에게 화가 났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무당이 칼을 들고 쫓아왔다니까요. 살인미수예요, 살인미수. 잡혔으면 전 죽었다고요. 신랑 일을 하고 있는데 텐트 주위를 조사하던 젊은 순경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텐트 옆에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붉은 매직으로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놈 낚싯대를 가져가겠다. 어디 가서 입이라도 뻥긋해서 소문이라도 내면 당장 내 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야. 두고 보자. 무당이 여자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의 이름과 물건이 있으면 그를 죽일 수 있다고 한 말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저의 이름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가져간 물건이라고 해봐야 낚싯대뿐이니까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경찰이 저를 부르더군요. 저기 선생님, 아니 오동현 씨, 오동현 씨 맞죠? 일단 텐트는 증거로 저희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풀밭 어딘가에선 누군가가 움직여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당이 사람 하나를 풀어 풀밭에 숨겨 제 이름을 알아오라고 한 듯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나마 나이 많은 경찰이 제 이름을 착각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고동현이거든요. 젊은 순경이 그자를 쫓았지만 잡을 수 없었고 증거도 많지 않아 그 사건은 유야무야로 끝났습니다. 이후 저는 출퇴근길에라도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사무실 옆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기 위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2009년도 7월 19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홍경찬 군 어머님. 아들을 죽인 건 당신의 후배이자 당신 아들의 유치원 선생입니다. 그 악마 같은 여자가 무당을 시켜 저주를 걸었던 것입니다. 뿌리가 되는 이야기. 10년 전 낚시터 바이틈에서 이상한 걸 보았습니다. 온몸에 부적을 붙인 아이 크기의 인형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함께 낚시 간 형들에게 물었더니 저주를 위한 굿에 쓰이는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형 얼굴에 눈, 코, 입을 어찌나 진짜가 찌그려놨는지 찝찝하면서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광기 어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설을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문혜를 씨의 오싹오싹 도시괴담 시리즈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더 많은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하류 씨의 오싹오싹 도시괴담. 악귀가 찾아올 무렵. 일이 안 풀려도 나처럼 안 풀릴 수가 있을까.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고 부모님에게 파혼 사실을 알리자 아버지가 쓰러졌다. 회사에서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전치 12주가 나오는 중상을 당했다. 이번에 있는 동안 회사에서 잘렸고 이후의 삶은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그녀는 메신저 프로필에 다른 남자와 다정이 있는 사진을 올렸고 나를 친 인간은 집행유예만 받았다. 마련해 주었던 신혼집은 팔자마자 값이 몇 배로 뛰었다. 연병. 죽고 싶다는 생각. 아니, 지구가 멸망해서 모두가 사라지길 바랬다. 퇴원 후 컴컴한 방에 들어박혀 말라 비틀어진 나무처럼 누워서 천장만 보는 게 일이었다. 그날도 그렇게 의미 없이 숨만 쉬고 있는데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유건아, 괜찮니? 문 좀 열어봐. 네가 힘들어하니까 애 엄마도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밥이라도 제대로 먹든가. 어? 네 걱정인 나도 쓰러지겠다 이놈아. 문을 열자 어머니가 머리를 불쑥 내밀며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아들 몰골이 이게 뭐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엄마랑 상담받으러 가보는 건 어떻겠니?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그 정도는 아니었기에 거절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라며 가자고 애원했다. 자식이기는 부모도 있기에 어쩔 수 없었다. 수개월 만에 방에서 나왔다. 달력을 보니 벌써 2월이었다. 쓰러진 이후 점점 쇠약해지던 아버지도 내가 방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아버지의 웃음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상을 차리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제 교통사고 후유증은 없는지 같이 가서 검사받고 올게요. 점심 전에는 올 거예요. 신경정신과에 상담받으러 간다고 하면 아버지가 놀랄까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나의 팔을 툭 치며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서둘러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다. 어머니는 본인이 운전하겠다며 차키를 흔들었다. 어머니는 차의 시동을 걸어 능숙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이 불행할까, 내가 더 불행할까를 수없이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머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병원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었다.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싶어 마음 놓고 있었다. 어머니는 낯선 동네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더니 내리라고 했다. 나는 차에서 내리며 지금의 감정 상태를 의사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다. 어머니를 따라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신경정신과나 정신클리닉, 상담센터 같은 단어는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다. 어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 5층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이 건물에 병원은 없는데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멈췄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향냄새가 진동해 구역질이 올라왔다. 어머니는 내 팔을 붙잡고 어떤 가게로 들어갔다. 사방이 붉은색이라 놀랐다. 향냄새의 근원은 그곳이었다.
어머니가 사이비에 심취했단 생각에 당장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날 붙잡았다. 유건아, 엄마 한번 믿어봐. 어머니는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내 이름을 말했고 직원은 대기실에 앉아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시면 어쩌시려고요? 어머니는 또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아침에 거짓말한 거 아니냐. 기다려봐. 직원이 내 이름을 부르자 어머니가 대답했다. 직원은 일어나 뒤에 있던 문을 열었다. 제일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세요.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앞장서서 걸었다. 통로 끝으로 가자 창호지가 발린 문이 보였다. 어머니가 문을 열자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여자가 새까만 옷을 입은 채 싱긋이 웃고 있는 게 보였다. 어서 와. 아이고, 자네에게서 안 좋은 기운들이 느껴지는구먼. 자네 어머니에게 대충 듣긴 했다만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아주 심각해. 어쩌다 이런 못된 귀신한테 씌었노. 아이고, 아줌마, 이러다가 아들이고 뭐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빌며 여자에게 말했다. 아이고, 보살님, 어떻게 하면 악귀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방을 나가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나를 자꾸 놓아주지 않았다. 유건아, 여기 앉아서 보살님 말씀 좀 들어봐. 이분이 엄마 친구 자식들을 봐줬는데 하나같이 잘 됐거든. 그러니까 너도... 어머니, 제가 아무리 불운하다 한들 어떻게 무당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알면 큰일 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당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가짠다는 듯 웃어댔다. 이봐요, 오빠. 오빠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자기 복을 자기가 차고 있는 거라고. 지금 오빠 상태가 어떤지 알아? 눈을 벌겋게 뜬 귀신들이 입맛을 따시고 있어요. 요즘 되는 일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악귀며 마귀며 온갖 귀신들이 자기가 아프고 힘들기만 기다리고 있어. 왜냐? 자살할까봐. 자살하면 저승에 가는 줄 알지? 아니야, 마귀들 먹이가 되는 거라고. 여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다시 일어섰지만 한편으로 여자의 말이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그런 나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고 애원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앉았다. 오빠, 지금은 안 믿을지 몰라도 나중엔 내 말 듣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 거야. 내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도사들은 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우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어디 보자. 우리 오빠한테 맞는 부적을 하나 써줘야겠는데. 무당은 종이에 뭔가를 쓰더니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아줌마, 오늘 자정에 부적 태움물을 아들한테 먹여. 안 먹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아이고, 그럼요. 감사합니다. 무당의 말을 고분고분 듣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무당에게 물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무당은 나를 노려보았다. 그거 안 먹으면 너네 아버지 죽어. 또 내 아버지 죽으면 다음엔 네 놈이야. 그러니까 마시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어머니는 부적을 곱게 접어 가방에 넣으셨다. 무당은 그런 어머니를 매섭게 노려봤다.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윽고 아들이 기분을 상하게 했다며 사과했다. 이 아줌마야, 사과는 나중에 하고 부적을 받았으면 복채를 내야 할 거 아니야? 그 귀한 부적을 맨 입으로 받으려고? 어머니는 재빨리 가방 지퍼를 열었다. 얼마예요, 보살님? 무당은 손바닥을 쫙 펴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50이요?
무당이 미간을 찌푸렸다. 아줌마, 미쳤어? 사람 목숨 구하는 부적을 고작 50만 원에 산단 말이야? 이건 신령님이 노하셔. 어머니는 무한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렇죠. 전에 도희 엄마랑 왔을 때 봐놓고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단단히 준비를 했는지 돌아앉아 봉투에 돈을 넣었다. 그 돈봉투를 받고서야 무당이 활짝 웃었다. 아, 그리고 말이야. 이 부적 태움물 마시고 동쪽을 향해 절 세 번 하면 앞으로는 일이 술술 잘 풀릴 거야. 그건 내가 보장하지. 어머니는 무당에게 절을 하며 고맙다고 했다. 화가 나고 불쾌했지만 어머니도 오죽하면 그러겠나 싶어 참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자정 나는 부적을 태운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 더러운 물을 어떻게 마시라는 건지. 무당의 말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면 수치스러웠다. 그래서 실수인 척 부적 태운 물이 담긴 그릇을 떨어뜨렸다. 아이고 이게 얼마짜리? 아이고. 어머니는 놀라 바닥에 흘린 걸 그릇에 담으려고 했으나 나는 기필코 거절했다. 어머니, 비싼 부적이 그렇게 된 건 안타까운데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무당의 말에 이럴 것까진 없다고 봐요.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셨으나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무당의 말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부엌 옆 창고에서 비명을 지르시더니 심장을 부여잡은 채 돌아가셨다. 원통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조문객들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아버지는 원칙과 과정을 중요시하던 분이셨다. 노력하지 않고 비겁한 수를 써서 무언가를 이룬다면 반드시 탈이 난다며 뿌린 만큼 거두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셨다.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아버지를 실망시켰던 일들이 떠올랐다. 비트코인 열풍에 합세해 모은 돈을 쏟아부은 나를 아버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대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투자한 종목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더니 내내 바닥을 쳤다. 내가 한 선택임에도 괜히 아버지를 탓했다. 우리 집이 넉넉했더라면 그런 것에 손대지 않았을 텐데. 멍청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파우누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에도 후회를 했다. 아버지 말이 옳았어. 내가 겪은 비극의 원인은 결과에만 집착한 나에게 있었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다.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과 스스로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뒤가 소란스러웠다. 고개를 돌리자 무당이 빙긋이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무당을 맞이했다. 아이고, 보살님 오셨어요. 밖은 춥지 않으셨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저 여자는 장례식장에 왜 나타난 걸까? 어머니는 그녀를 상전 모시듯 했다. 화가 나서 그녀를 장례식장에서 내보내려는데 그녀가 귀에 대고 다짐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빠 말이야, 그날 부적 태운 물 안 마셨지?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왜 안 마셨어? 내 말을 못 믿어서?
오빠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이제 오빠 차례인데 어떻게 할래? 아줌마, 아줌마 아들 살려야 해, 말아야 해. 어머니는 울먹이며 무당의 손을 꼭 잡았다. 보살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장례 다 치르고 아들 데리고 와. 어머니는 아버지 장례에는 관심이 없었다. 발이 나는 날까지도 나를 무당에게 데려가려고 설득했다. 가지 않겠다고 하자 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네가 그것만 마셨더라도. 내가 부족 태움물을 마시지 않았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둔기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다. 겉으로는 무당 따위를 믿지 않겠다고 했으나 나의 아집이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날 그것을 마셨더라면 아버지는 살 수 있었을까? 나의 불운도 사라졌을까? 무당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어머니와 다시 그곳을 찾았다. 무당은 나를 보더니 혀끝을 찼다. 지금 오빠 상태가 어떤 줄 알아? 학귀가 입맛만 다시고 있어요. 오빠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난 분명히 말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당은 붓을 들어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빠르게 읊으며 부적을 썼다. 그리곤 나에게 내밀었다. 자, 받아. 이젠 귀신이랑 전쟁이야. 놈들이 오빠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으려고 할 거야. 어머니가 울먹였다. 아이고 보살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귀신을 한 번에 쫓아내야지. 일주일 동안 오빠 혼자서 집에 있어야 해. 그래야 온갖 귀신들이 몰려오거든. 오빠는 집에 가면 이 부적을 태워서 물에 타서 마셔. 일주일 동안 집에서 혼자 지내면 그 부적의 기운이 조상님들을 불러와 귀신들을 모조리 쫓아낼 거야. 오늘부터야. 알았어? 그리고 아줌마는 친척집에 가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가면 안 돼.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무당은 얄미운 표정을 지으며 내 손등을 찰싹 때렸다. 이번엔 실망시키지 마. 내 말 안 들어서 얼어 죽었어. 오빠는 지금 나가서 햇볕을 3시간 정도 쐬고 집으로 들어가. 양기를 듬뿍 받은 채로 집으로 가야 해. 그리고 명심해. 집에 들어가면 그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줘선 안 돼. 일요일까지 어떻게든 참아야 한다고. 문 열어달라고 찾아오는 것들 전부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야. 무당이 시키는 대로 대낮에 햇볕이 잘 드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다가 집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일주일간 이모네 집에 있겠다고 했다. 홀로 집에 들어왔다.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스스로가 어리석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태운 부적을 마셨어야 했나 자괴감도 들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문자가 왔다. 부적을 태워 물에 타서 마시라는 내용이었다. 컵에 물을 따른 후 주머니에서 부적을 꺼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순간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당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대로 죽을 수도 있었다. 겁이 났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홀로 남은 어머니가 슬퍼할 모습이 무서웠다. 부당의 말 한마디로 내 불운이 사라질까? 부엌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끝내 부적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 친구 말에 휘둘리고 선배 말에 휘둘리고 직장 동료 말에 휘둘려 낭패를 보며 살아왔지만 부당의 말은 들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에게는 부적을 태워 물에 타서 마셨다고 하고 침대에 누웠다.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와 벨 소리가 요란했다. 눈을 뜨니 사방이 캄캄했다. 비틀거리며 현관 쪽으로 갔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사입니다. 수리하려고 왔습니다. 인터폰에 비친 모습이 영락없는 인터넷 수리기사였다. 의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려는데 인터폰 화면에 비친 시간이 이상했다. 새벽 2시에 인터넷 기사가 찾아오다니. 인터폰 화면을 보고 있는데 기사가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현관문 손잡이를 부서져라 흔들었다.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놀란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집에 찾아오는 자들은 모두 귀신일 거라는 무당의 말이 떠올랐다. 혼란스러웠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 끝에 집에 찾아오는 경찰도 귀신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뜩 들었다. 남자는 카메라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깝다. 무서워서 인터폰을 껐다. 당장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켜고 부적을 찾았다. 그런데 부적이 보이지 않았다. 당황스러웠다. 분명히 싱크대 위에 뒀는데 바닥에도 없었다. 후회가 밀려왔다. 귀신이 고칼로리시였다. 겨울이었지만 온 집안을 뒤져서인지 땀이 났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부당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됐다. 가족사진 속 아버지를 보다가 혼잣말이 나왔다. 아버지, 부적 어디에 두신 거예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혹시 제가 무당말을 믿을까봐 아버지가 숨기신 거 아니에요? 무당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귀신이 진짜 있나 봐요. 저 어떻게 해요? 부적 없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제발 좀 찾아주세요, 아버지. 지옥 같은 밤이었다. 새벽 4시에는 현관문 앞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났다. 남자와는 다르게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고 속삭이듯 말했다. 문 좀 열어줘요. 저 귀신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요. 문 한 번만 열어봐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카메라를 켰다. 입 주위에 피가 잔뜩 묻은 여자가 화면을 뚫어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너무 무서웠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귀를 막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 잠에 들었다. 악몽을 꾸었다. 온갖 귀신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꿈이었다. 그들은 집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창문이며 현관문을 두드려댔다. 놀라서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
온몸이 땀에 젖었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했다. 방문이 닫혀 있었다. 지난밤 인터폰에 비친 여자 귀신을 보고 정신없이 방으로 들어온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겁을 먹으니 별것 아닌 것에도 신경이 쓰였다. 이렇게 6일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수기 필터를 교체해준다는 아주머니도, 내가 걱정이 되어 찾아온 삼촌도 믿을 수가 없었다. 모두가 귀신처럼 느껴졌다. 내가 불운한 이유가 거기 있었다. 온갖 귀신들이 나를 불운한 인간으로 만든 것이 틀림없었다. 당장 부적을 태운 물을 마시고 싶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 부적은 보이지 않았다. 귀신이 집에 들어와 부적을 숨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집이 유난히 넓어 보였다. 거실에 있는 것조차 무서워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어머니와는 문자로만 연락했다. 행여 귀신이 수화기를 통해 나에게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처음엔 웃어 넘겼으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귀신들을 상대하고 있자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적을 잃어버렸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현관문 밖에서 기분 나쁘게 웃는 소리가 자주 들릴수록 명이 짧아지는 것 같았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느리게 가던 시간도 어느덧 반나절만 남았다. 부엌과 거실은 엉망이 된 지 오래였고 나는 방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 이대로 죽는 것일까?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 아버지가 마시다 남은 술병을 꺼냈다. 유리잔에 술을 가득 따라 코를 막고 꿀꺽 삼켰다. 속이 타들어갔다. 순식간에 술을 뱉어냈다. 고통스러웠다.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정신이 혼미해졌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유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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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일어나봐, 빨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정말 아버지였다.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아버지!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를 안으려고 다가갔는데 아버지가 검지로 내 입을 막으셨다.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했다. 조용히 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는 안방을 가리켰다. 안방에 누가 있다. 누구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방에 가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눈이 떠졌다. 꿈이었다. 불을 켜고 시계를 보니 11시 45분이었다. 결국 부적은 찾지 못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막막했다. 현관문을 두드리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5분 뒤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초조했다. 어떻게 죽게 될까? 귀신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목을 조를까? 아니면 좀비처럼 물어뜯을까? 복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심장이 내려앉았다. 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귀를 의심했다. 유건아, 유건아 엄마야. 집에 있니? 어서 문 열어, 빨리. 어머니였다. 어? 어머니? 그래, 엄마야. 빨리 문 좀 열어라. 아직 자정이 되려면 15분이 남았는데 이상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아직 시간이... 유건아, 지금 당장 나와. 그 무당은 미치광이 살인마야. 집에 무당이 숨어있어. 빨리 좀 열어봐라. 갑자기 안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얼굴을 새하얗게 화장하고 새까만 옷을 입은 무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시칼이 들려있었다. 무당이 천천히 걸어왔다. 나는 당장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문 열지 마. 지금 현관문 밖에 있는 거 귀신이야.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다 멈추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빨리 나오라며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당신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아휴, 이 오빠 좀 보게. 은인을 의심하네. 이 오빠야, 오빠가 이번에도 내 말 안 들었을까봐 내 감시한 거잖아. 결국 부적도 잃어버리고 말이야. 아휴, 그게 어떻게 만든 부적인데. 그 칼은 뭐예요? 시계를 봐. 10분 뒤에 자정이야. 귀신들이 오빠를 그냥 살려둘 리가 없잖아. 어쩔 거야? 이번에도 나 안 믿을 거야? 현관문 밖에 어머니는 더욱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그 여자 말에 속지 마. 모두 거짓말이야. 널 죽여서 재물로 바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벌써 셋이나 당했어. 엄마가 다 알아보고 온 거야. 갈팡질팡하는 나를 보던 무당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에휴, 오빠. 오빠 엄마가 맞으면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오면 되잖아. 뭐하러 문을 저러고 두드리고 있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어머니,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어머니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밖에 있는 어머니도 여기 있는 무당도 믿지 못해 지켜만 보고 있었다. 잠시 뒤 비밀번호가 틀렸다며 경고음이 울렸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무당은 웃어댔다. 겁봐, 오빠 엄마가 아니라 귀신이라니까. 나는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무당이 집에 있어서 다행이었다.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라면 문자로라도 연락을 해왔을 것이다. 그때 뒤에서 벽에 걸어둔 가족 사진이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놀라 고개를 돌렸는데 무당이 나를 세워 내게 달려들었다. 재빨리 피했으나 칼에 팔을 찔렸다. 칼이 깊게 찔렸는지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 왜 그러세요? 무당은 칼에 묻은 피를 핥으며 웃었다. 오빠, 오빠는 왜 내 말 안 믿었어? 그 부적 태워서 마셨어야지. 너부터 죽었어야 일이 쉽게 풀리는 건데 말이야. 아니, 부적은 왜 못 찾은 거야? 부적 태워서 물에 따마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는 거지. 부적에 청산가리 발라뒀거든. 알지도 못하는 나 같은 거 죽여서 뭐 하려고요? 그래야 너희 집 재산을 내가 다 갖지. 다 정도 되면 다 보인단 말이야.
너희 엄마가 날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최선은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있지만 하나 있는 아들은 세상 다 포기한 놈처럼 방에만 있고 남편은 다 죽어가고 그냥 두면 그 아까운 재산 다 날려먹겠더라고. 어차피 없어질 재산인데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길래 너희 엄마만 잘 구슬리면 되겠다 싶었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죽이고 나 죽이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니, 너부터 죽이려고 했지. 근데 네가 부적 태움물을 안 마셨잖아. 하는 수 없이 너희 아버지부터 죽이기로 한 거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짝 말라서 창밖으로 밀면 금방 죽겠더라고. 너희 집 부엌 창고에 숨어있는데 너희 아버지가 물 마시러 부엌에 들어왔다가 그만 날 보고 만 거야. 내 어찌나 놀랐던지. 근데 희한하게도 너희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더라고.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칼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모든 행동이 능숙해 보였다. 고양이처럼 웅크린 상태에서 칼을 꽂혀 잡았다. 그녀의 살기 압도당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죽는구나 싶을 때 현관문이 열렸다. 꼼짝마! 경찰이다! 경찰 셋이 들어와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녀가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찌르려고 하자 총소리가 났다. 무당이 놀라서 경찰들을 노려보았다. 경찰은 총구를 무당의 다리에 겨누었다. 첫 발은 공포탄이야! 지금부터는 실탄이니까 어서 칼 내려놔! 빨리! 무당은 칼을 떨어뜨렸다. 아, 씨발. 도대체 어떤 새끼가 신고를 한 거야? 그녀는 경찰에 끌려가는 내내 나를 노려보더니 기분 나쁜 웃음을 짓고 나갔다. 그녀가 연행된 후 경찰과 구급대원이 들어왔다. 나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물었다. 그들은 모르는 눈치였다. 신고자가 저희 어머니 아니신가요? 아니요. 나이 많은 남자분이셨습니다. 이상한 복장한 사람이 칼을 들고 집안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말이죠. 잠시 후 다른 경찰이 급하게 들어왔다. 저, 혹시 어머니 성함이 주건자 씨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게 지금 양평에서 어머니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사인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일주일 정도 된 것 같다고 합니다.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럴 리가요. 조금 전까지 문 밖에 계셨는데. 뿌리가 되는 이야기. 본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괴담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명 무당과 엄마 중 누구 말이 진짜일까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는 괴담인데요. 원작자는 알 수 없으나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고 심지어는 연예인들도 남양특집 때 TV에 나와 언급하더군요. 요즘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괴담이라 생각하여 오마주했습니다. 모네르 씨의 오싹오싹 도시괴담 시리즈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더 많은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네르 씨의 오싹오싹 도시괴담. 꺼먹사리. 추운 겨울, 오키는 땔감을 줍다가 바위 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조그만 것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들짐승의 새끼인 줄 알았으나 새까만 것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었다. 나는 까먹사리. 나는 까먹사리. 오키는 말로만 듣던 도깨비인가 싶었지만 그렇다기엔 귀여웠다. 배고플 때 먹으려고 가져온 고구마 하나를 꺼내주니 그것이 냄새를 맡았다. 먹어봐. 나는 까먹사리. 나는 까먹사리. 그것은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먹고는 기분 좋은 듯 엉덩이를 흔들어댔다. 오키가 남은 고구마를 모두 내어주자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그제야 배가 부른지 꺽하고 트림을 한 그것이 오키의 발목을 붙잡고 손짓했다. 왜 그래? 따라오라고? 그것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서 몇 걸음 걸어가니 새끼줄로 묶은 장작이 한 덤이 있었다. 그것은 새끼줄을 오키에게 건넸다. 이걸 자꾸 끌고 가라는 거야? 오키는 그것이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돕겠다며 뒤에서 끙끙대며 장작을 밀었다. 오키는 웃음이 났다. 날 도와주는 거야? 응. 그것은 고개를 끄덕였다. 넌 이름이 뭐야? 나는 까먹사리. 나는 까먹사리. 까먹사리? 까먹사리야. 이제 난 집에 들어가야 해. 다음에 또 보자. 꼬먹사리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마음이 약해진 오키는 그것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아버지, 땔감 구해왔어요. 할머니 약을 다리던 아버지가 땔감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나 많이 가져왔어. 새끼절도 가져갔던 거요? 아이고, 우리 딸 참으로 똑똑하다. 그런데 그건 뭐냐? 우석 강아지를 데려온 것이요? 얘가 땔감 줍는 거 도와줬어요. 먹다 남은 고구마를 줬더니 계속 쫓아와요. 들짐승한테 함부로 먹을 거 주지 마라. 큰일 나. 어서 버리고 와라. 오키는 꺼먹사리에게 이미 정이 들었다. 오키는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키우게 해주세요. 제가 아버지 귀찮지 않게 잘 키울게요. 딸이 애교를 부리니 아버지는 하는 수 없었다.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렇게 해요. 어쩔 수 없지. 오키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꺼먹사리는 보이지 않았다. 오키는 꺼먹사리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다. 서운한 마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이게 뭐야? 아이고, 아이고.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풀한 포기를 쥐고 있었고 꺼먹사리는 그런 아버지의 다리에 볼을 비비고 있었다. 오키를 본 아버지는 꺼먹사리를 안으며 말했다. 아이고, 오키야. 이 녀석이 아주 복덩이구나. 이거 봐라, 산삼이요, 산삼. 이놈이 추운 겨울에 이 귀한 걸 가지고 왔어. 할머니 달아드리면 되겠다. 아버지는 감자와 고구마를 삶아 꺼먹사리에게 먹였다. 녀석은 그 뜨거운 걸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오키는 꺼먹사리와 살게 되어 기뻤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산삼을 먹고 완쾌한 할머니 때문이었다. 꺼먹사리가 가져온 산삼을 먹고 병이 나았으면서도 꺼먹사리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애비야! 당장 저걸 차로에 넣어서 때려 죽여라! 어서 저런 걸 주워온 거야! 엄니 그러지 말아요. 오키 난리 나요. 어머니가 드신 산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번엔 할머니가 오키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오키야!
당장 그것 좀 버리고 와라. 너 그게 뭔 줄 알고 데려온 거야? 오키가 꺼먹자리를 부둥켜 안고 등을 돌리자 할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와 부뚜막 위에 있는 낫을 들었다. 할머니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본 오키는 도망쳤다. 어제까지 사경을 헤맸었는데 산삼 덕분인지 할머니는 순식간에 등 뒤까지 쫓아왔다.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고맙다는 말은 하지 못할 망정 죽이려고 하다니 오키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년아 거기서! 당장 그거 안 가지고 오냐! 오키는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 할머니로부터 꺼먹자리를 구했다. 오키는 꺼먹자리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것이 쫄래쫄래 쫓아왔기 때문이다. 얼른 너희 집으로 가. 할머니가 보면 너도 죽이려고 할 거야. 오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 꺼먹사리는 강아지처럼 쫓아와 다리에 볼을 부볐다. 오키는 마음이 약해질까봐 꺼먹사리를 두고 달렸다.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뛰는데 뒤에서 누가 오키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오키야! 오키야! 놀란 오키가 뒤를 돌아보았다. 꺼먹사리였다. 오키가 발을 멈추자 꺼먹사리가 달려왔다. 가지마! 가지마! 나도 데려가! 말을 하는 꺼먹사리를 오키는 신기한 눈으로 보았다. 그것은 아이처럼 달려와 오키에게 안겼다. 이렇게 추운데 나보고 어디 가라고? 먹을 것도 없단 말이야. 들짐승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도 알잖아. 너희 할머니 너무해. 이 추운 날씨에 산삼까지 구해왔는데. 오키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코를 훌쩍거렸다. 괜찮아 오키야. 어른들은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이 마을의 수호신 꺼먹사리. 나는 꺼먹사리다. 꺼먹사리. 나는 너랑 마을 사람들을 지키려고 여기에 왔어. 조만간 마을에 재앙이 닥칠 거야. 재앙? 너희 마을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자세한 건 너네 집에 가서 고구마라도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오키는 어른들이 들어가지 않는 오빠들 방으로 꺼먹사리를 데려왔다. 오빠들은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서 방이 비어있었다. 꺼먹사리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펴고 누웠다. 아유, 좋다. 오키야, 나 배고파. 고구마가 먹고 싶어. 오키는 방문을 열고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자 재빨리 부엌으로 가 고구마 몇 개를 품에 넣고 들어왔다. 여기. 오키가 건네준 고구마를 먹은 꺼먹사리는 맛있다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나는 꺼먹사리. 나는 꺼먹사리다. 양손에 고구마를 들고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꺼먹사리에게 오키가 물었다. 그런데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한두 개가 아닌데 말이야. 곧 마을에 큰 불이 날 거야. 이쪽은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잖아. 불이 옮겨 붙으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될 거란 말이지. 너네 집도 위험해. 불이 왜 나는 건데? 작년에 전기선 연결하다 죽은 이병도 알지? 그놈이 좋아하던 오미숙이 최철범한테 시집을 갔잖아. 이병도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불귀신이 됐어. 그런 놈을 직이라고 하는데 말이야. 화가 단단히 나서 마을에 불을 지를 거야. 어디부터? 당연히 오미숙과 최철범 집이지. 그들의 집이라면 오키의 집과도 가까웠다. 불이 옮겨 붙는 건 시간 문제였다. 원래 불은 초반에 잡아야 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불귀신이 된 이병도가 오미숙과 최철범 집을 어슬렁거리고 있다고 말해. 너네 아버지는 미신을 잘 믿으시니까 몇몇 사람들과 불을 끌 물을 준비할 거야.
꼬막살이의 말은 사실이었다. 오키가 아버지에게 직위가 된 이병두가 오미식과 최철범의 집을 맴돌았다고 하자 아버지는 껑충 뛰었다. 옆에 있던 할머니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는지 아버지에게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해 물을 길어넣으라고 했다. 오키 너 말 잘이었다. 우리 오키가 헛소리하는 애는 아니잖여.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풀조심은 유비무안이니까 물은 준비해야 해요. 행여 그 집에 이 풀이라도 남은 큰일이니까 말이요. 아버지가 나가자 할머니는 오키를 개슴츠레한 눈으로 보며 말했다. 오키야, 그것 어쨌냐? 버렸냐? 죽였냐? 오키는 무서웠다.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마귀 할멈 같았다. 오키가 우물쭈물하자 할머니는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 할미가 어쩌냐고 물었잖여. 참말로 어쩐겨? 버렸어요. 정말이에요. 어디다가? 꺼먹살이 처음 만났던 뒷산에요. 거기 두고 왔어요. 할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들었다. 오키야, 그곳이 뭔지 알고 그러는겨? 몰라요. 그곳이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여, 괴물! 나가 너만할 적에 그곳이 옆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니까! 오키는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할머니가 봤어요? 할미 친구네 가족이 그곳한테 당해서 크게 다쳤어. 어차피 일본 놈들이 가만뒀겠냐마는 그곳을 다시 본다면 반드시 돌로 내리쳐 죽여야 해. 알겠냐? 여여 대답해! 오키는 할머니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아 방에서 뛰쳐나왔다. 꼬먹서리가 가져다 준 산삼을 먹고 몸은 건강해졌으나 정신은 돌아오지 않은 듯 했다. 아버지와 다르게 여자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집안에 누군가 병이 나면 무당에게 의존하지 말고 병원에 가라던 분이셨는데 꺼먹서리가 산삼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역정을 내셨다. 그걸 알았더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고 토하는 신용까지 했다. 할머니도 참... 오키는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오빠들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단내가 진동했다. 꺼먹서리가 곶감과 떡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 오키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키 어서 오고.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꺼먹서리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나 꺼먹서리가 배가 고파서 부엌에서 가져왔지. 오키는 꺼먹서리의 양손에서 곶감과 떡을 빼앗았다. 이걸 먹으면 어떡해. 아버지가 할머니 드리려고 읍내에서 받아온 건데 아까 고구마 먹었잖여. 너 도둑이여? 도둑이냐고. 꺼먹서리는 울먹였다. 배고픈 걸 어떡하냐. 나는 맨날 배고픈데. 그리고 너 언니가 그걸 어떻게 다 먹냐? 빨리 줘! 오키는 하는 수 없이 뺏은 것을 돌려주었다. 신난다! 오키는 꺼먹서리를 죽여야 한다는 할머니의 말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오키보다도 아이 같은 친구를 죽일 수는 없었다. 누군가를 죽인다니 생각만 해도 겁이 났다. 꺼먹서리가 마을을 망하게 했다는 말도 거짓말 같았다. 평소 할머니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짐승까지 먹여 키워야 하느냐며 개도 못 키우게 했다. 오키 생각에 꺼먹서리는 수호신이 틀림없었다. 오키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물을 길어와 큰 불을 막을 준비를 끝내자 기다렸다는 듯 오미숙과 최철범 집에 불이 났다. 다행히 준비한 물로 불길을 잡아
불은 마을로 번지지 않았다. 오키 있냐? 오키가 방문을 열어 머리만 내밀었다. 방문 앞에는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다. 아이고, 오키 아니었으면 마을이 불바다가 됐을 것이오. 아, 그런데 오키야, 병두가 불귀신이 돼서 나타난 게 참말이냐? 아가, 정말 병두를 본 거요? 병두가 아무리 그래도 이 불을 지를 놈은 아닌데 말이오. 꺼목소리가 이 병두 때문에 불이 난다고는 했으나 그가 정말 나타났는지 오키는 알 수 없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아버지를 쳐다봤지만 그 역시도 오키가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바랬다. 불 끄고 왔으면 집에 가서 저녁이나 먹재. 이 남의 집에 와서 웬 소란이여 소란이. 오키 할머니가 방문을 열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언니, 산삼 드시고 싹 나으셨네요. 얼굴이 좋아 보여요. 오키 말이 신기하게도 딱 맞아떨어져서 와봤어요. 병두가 불귀신이 돼서 왔다고 하니께 마을이 불이 날 거라고 예측도 하고요.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겨울 되기 전에 어차피 물 길어둬야 하잖냐. 애비랑 너희들이 차에 피해 미룰까봐 얘가 걱정돼서 죽은 병두 이야기 꺼낸 거 가지고 이 호들갑은. 오키 아버지는 머리를 긁적였다. 오키야, 참말이냐? 오키는 고개를 저었다. 꺼목소리가 마을에 불이 날 거라고 가르쳐줬어요. 꺼목사리? 그게 뭐시오? 뗄감 구하러 갔다가 데려온 아이 말이에요. 할머니 산삼도 가져왔잖아요. 걔가 미숙 언니네 집에 불이 날 거라고 가르쳐줬어요.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자 오키가 오빠들 방에서 꺼목사리를 데리고 나왔다. 그걸 본 할머니가 펄쩍 뛰었다. 오키 내이년! 그 흉한 것을 기어코 집에 들인겨! 여태까지 나를 속인겨! 할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오자 오키가 아버지 뒤로 숨었다. 참말이란 말이에요. 꺼목소리가 뗄감도 구해줬고 할머니 산삼도 구해줬고 마을에 불이 날 것도 가르쳐줬는데 할머니는 왜 싫어하세요? 어디서 말겠구요! 할머니가 오키 품에 안긴 꺼목소리를 낚아채려고 하자 사람들이 막아섰다. 아이고 언니, 에여유 에. 그때 꺼목소리가 오키를 밀친 후 고양이처럼 부뚜막을 오르고 벽을 타 지붕까지 올라갔다. 너희네 너무하는구만. 나 꺼목소리 아주 화가 난다. 꺼목소리가 사람 말을 하자 오키 아버지와 사람들이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꺼목소리는 심통이 난 표정으로 오키를 봤다. 오키야, 너네 할머니 때문에 너랑 함께 있을 순 없겠다. 어이 할매, 오키가 베푼 선행 때문에 살아난 주제 너무하는구만. 더럽고 형축한 놈이 어서 사람을 가르치려더라. 내가 네 놈을 못 알아볼 것 같아. 50년 전 연마을 사람들을 죽인 괴물이잖여. 내 친구가 네 놈을 똑똑히 봤어. 꼬목사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할매가 노망렸네. 내가 무슨 힘으로 연마을 사람들을 죽여. 나 꺼목사리는 너희를 구하기 위해 온 거라고. 이 병두가 마을 어딘가에 숨어있어. 녀석은 이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 거야. 너희들이 오미숙에게 이 병두가 전염병에 걸렸으니 헤어지라고 했잖아. 옮지 않는 병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이 병두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나 꺼목살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봐봐. 내일 밤 12시에 오미숙과 최철범 집에 또 불이 날 거야. 너희들도 알지? 그 불 못 잡으면 마을 사람들 다 죽는 거야! 꺼목살이는 할머니를 노려본 뒤 사라졌다. 엄니, 도대체 저게 뭐여요? 오키야, 언제부터 저것이 말도였냐? 할머니는 돌을 주워 지붕 위로 던졌다.
저거 그냥 두면 마을을 쑥대 밭으로 만들 거여. 애비야, 저거 다시 나타나면 죽여야 한다. 니들도 말이여. 아니다. 당장 저놈을 죽여야 여. 사람들 더 부르고 낫이랑 금을 챙겨와라. 오키가 울며 불며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막았다. 꺼먹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도와줬잖아요. 도움을 받았으면 은혜는 못 갚을 망정 죽이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영리한 줄 알았더니 집에 저런 걸 데리고 와. 애미야, 당장 오키 저것 좀 데려가라. 오키는 생명의 은인인 꺼먹사리를 두 번이나 죽이려 한 할머니가 미웠다. 꺼먹사리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좋아하던 고구마나 실컷 먹여줄걸. 오키는 밥도 먹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문 밖에서 할머니는 누구를 닮아 고집이 저렇게 세냐며 그냥 굶기라고 했다. 아버지는 화가 난 할머니를 달랬다. 엄네, 고정하시고요. 도대체 그것이 뭔지 사람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오키만 했을 적에 함께 일하던 친구가 있었어. 연희라고. 어느 날 연희가 그러는 거요. 자기 동생이 시커먼 짐승을 주워왔는데 말까지 한다고 말이요. 아범도 알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이 뭐요? 미신 아니요? 당연히 안 믿었지. 그런데 며칠 안 가서 그 짐승 이야기를 또 하는겨. 그놈이 먹성이 좋아서 온갖 걸 다 먹어가지고 고민이라고 하더라고. 다 먹어치운다고 말이요. 그래서요? 그때도 안 믿었지. 그걸 어떻게 믿어? 내 배움은 짧았지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 그래서 연희를 멀리 했지. 그런데 말이요, 다음날 연희가 일하러 안 나온겨. 평소에 거짓말을 그렇게 하더니 도망까지 갔나 싶었지. 그런데요? 난리가 났지. 이 엄마을이 쑥대밭이 됐다며 이 동네 순사들까지 달려가는 거요.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소식도 들었지. 시커먼 짐승이 갑자기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다고. 아이고, 그제야 연희가 한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후에 연희는 볼 수 없었지만 연희네 가족이 다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들었지. 결국 엄니도 본 건 아니네요. 직접 본 건 아니지. 하지만 확실히요, 그곳이 나타난 거요. 오키 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고는 뜸을 들였다. 저기 엄니, 제가 이 동네에 38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이긴 한데, 뭐 엄니가 그렇다면 그런 거죠. 화가 난 오키가 문을 박차고 나왔다. 할머니 친구가 살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짐승이 꺼먹살이라는 증거도 없고 그 짐승을 본 적도 없으면서 꺼먹살이를 사람 잡아먹는 괴물로 몰아가는 걸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꺼먹살이한테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 어리고 작은 게 어떻게 사람을 해친다는 거예요. 꺼먹살이는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내려온 아이예요. 생명의 은인한테 그러면 전벌받아요. 내일 한번 봐요. 꺼먹살이 말대로 될 거예요. 밤 10시가 되었다. 마을은 조용했다. 오미숙과 최철범도 이병두의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하나씩 안고 있었다. 작은 불씨라도 보이면
물을 부어버릴 기세였다.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렸다. 하지만 11시 반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저기 오키 아버지, 엄니 말씀대로 그것한테 속은 거 아니오? 나야 자네 집에서 그것을 본 적도 없지만 솔직히 이 병두가 불귀신이 돼서 나타난다는 것도 못 믿겠어. 어제 난 불도 그것이 미리 가르쳐줬다지만 내가 봤을 땐 그냥 사고요, 사고. 철범이 놈이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붙은 거란 말이지. 아, 그러고 불이 났던 집에 또 불이 나겠어? 뒷집 정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최철범의 집 지붕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순식간에 불꽃이 튀며 불이 붙었다. 놀란 사람들이 지붕을 향해 물을 뿌렸다. 어여 물 펴가지고 와! 이러다 옆집으로 옮겨 묻겠어! 불길은 금세 잡혔다. 다행히 불씨 하나 남지 않고 모두 꺼졌다. 이번에도 꺼먹사리의 말이 맞았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워했다. 아이고, 그건 말이 참 말이었네. 오케이 아버지, 그것이 복덩이였구먼. 아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오? 오케이 아버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 그러게 말이오. 오키 말대로 그것이 생명의 은인이구먼. 하긴 오키한테 땔감 위치도 가르쳐주고 말이오. 울엄니 다려드리라고 산삼도 가지고 왔다니까. 이전에 불난 것도 캬가 가르쳐준 거요. 오키 말대로 그것은 우리 마을을 지키려고 내려온 수호진 같어. 얼굴이 새카매진 오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께 상황도 전할 겸 방문을 열었다. 엄니... 오키 할머니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오키 아버지가 조심스레 다가가 몸을 흔들었다. 엄니, 엄니, 왜 이러고 계시는... 오키 할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다. 동네 의원은 이미 할머니의 수명이 다했다고 했다. 꺼먹사리가 가져온 산삼 덕분에 그나마 잠시 건강했던 거라며 위로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오키 아버지가 다급하게 오키를 찾았다. 오키야, 나와봐, 어서! 오키가 맨발로 뛰쳐나오자 아버지가 대문을 가리켰다. 대문 앞에는 꺼먹사리가 쓰러져 있었다. 오키가 꺼먹사리에게 달려가 몸을 흔들었다. 꺼먹사리야! 꺼먹사리야! 혀를 내민 꺼먹사리가 부스스한 눈으로 오키를 봤다. 나는 꺼먹사리... 꺼먹사리다. 오키야, 나 꺼먹사리 배고프다. 먹을 것 좀 줘. 오키가 애처로운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더니 곧 미소를 지었다. 데리고 와. 아버지는 아침에 쪄놓은 고구마를 꺼내와 꺼먹사리에게 건넸다. 녀석은 그것을 한 입에 털어넣더니 나머지도 꿀꺽 삼켜버렸다. 그제야 좀 살만한지 트림을 했다. 야, 꺼먹사리는 어키네 고구마가 제일 맛있다. 내가 온 이유는 화가난 이병두가 내일 다시 올 거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내일 녀석은 오미숙과 최철범 집이 아닌 오키네 집에 불을 지를 거다. 바람의 방향이 일시적으로 바뀌기 때문이지. 그 둘 다음으로 오키 아범에게 원한이 많기도 하고 말이야. 오키 아범, 건강하던 오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까? 내가 가져온 산삼을 먹으면 수십 년은 더 살 수 있는데 말이야. 조심해. 오키는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꺼먹사리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꺼먹사리의 예언 덕에 이병두에 의한 화재를 몇 번이나 진압했다.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꺼먹사리의 말을 맹신했다. 마을 사람들도 고맙다며 꺼먹사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했다.
고구마만 먹던 꼬목서리 앞에 떡이니 여신이 약관이 하는 다양한 음식이 쌓여갔다. 어느 날부터는 돈 좀 있는 양반이 편육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덕에 고기 맛에도 눈을 떴다. 이후에는 고기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다. 갓난아이 같았던 꼬목서리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 어른보다 큰 짐승 같았다. 귀여웠던 얼굴도 기괴하게 변했다. 피부는 더욱 까매졌고 눈은 고양이처럼 주황빛으로 빛이 났으며 커다란 송곳니가 돋아나 있었다. 나 꼬목서리가 예언한다. 이번에 큰 거 온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꼬목서리, 이번엔 무슨 큰일이 나는겨? 꼬목서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먹을 것도 부실하게 가져오면서 궁금한 것도 많다. 요즘 먹을 것이 없다. 나 꼬목서리 말할 기분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다. 이보게 꼬목사리, 자네한테 바친 소만 수십 마리여. 어제도 소 한 마리를 뚝딱 해치웠지 않는가? 우리도 살아야 자네도 살지. 제발 가르쳐 주시게. 꼬목사리의 오른쪽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래, 그래. 나 꼬목서리가 인심 한번 쓴다. 이병도 그놈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마을에 불을 내려고 해도 먹히질 않으니까. 이번엔 너희 자식들을 찾아갈 거다. 당장 타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오키 아범도 서울에 있는 오키 오빠들 살리고 싶으면 당장 내려오라고 해. 아주 위험하다. 위험해. 나머지는 나 꼬목서리가 오키한테 말해놓을 테니 너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해. 이제 그만 돌아가. 난 쉬어야겠다. 사람들은 전화가 있는 곳에 줄을 섰다. 타지에 나가 있던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에 잠시 내려와 있으라고 했다. 오키 아버지도 서울에 있는 아들 둘을 불렀다. 타지에 나가 있던 자식들은 영문을 몰랐으나 부모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그날 새벽 고향으로 돌아왔다. 꺼먹서리가 지금 마을 뒷산 꼭대기 이병두가 묻힌 곳에 올라가서 모두 절을 하라고 했어요. 이병두의 마음을 달래줘야 살 수 있다고요. 아버지, 어디로 올라가야 해요? 꺼먹서리 말로는 아버지랑 동네 아저씨들이 잘 알 거라는데요. 오케 아버지가 앞장섰고 마을 사람들이 뒤따랐다. 산을 오르며 오키 아버지가 자초지정을 말하자 타지에서 온 사람들 몇은 이해할 수 없다며 투덜거렸다. 특히 오키의 두 오빠는 이해할 수 없다며 산에서 내려가려고 했다. 오키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막아섰다. 옥철아, 옥현아, 이 아비 한 번만 믿고 올라가자. 너희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꼬목소리가 우리를 몇 번이나 살려줬는지 모른다니까. 장남 옥철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처음부터 꼬목사리 꼬목사리 하시는데요. 그게 진짜 마을 사람들을 구해줬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것이 왜 말을 안 해줬어요? 옥희 아버지도 아무런 말도 못했다. 옥철이의 질문은 꼬목사리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의문이기도 했다. 옥철이가 눈치를 주자 옥현이는 옥희를 둘러맸다. 옥희가 내려달라며 난리를 쳤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랑 올라가서 절을 하든 제사를 지내든 하세요. 옥희 아버지가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으나 형제는 돌아보지도 않고 산을 내려갔다. 저런 싸가지 없는 놈들. 오키 아버지, 우리라도 가세. 오키 아버지는 발을 동동 굴렀다. 자네들 먼저 가게. 난 애들 듣고 못 올라가. 옥철이 엄마,
빨리 내려가서 애들 안 잡고 모여. 오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둘러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병두가 묻힌 곳까지 올라갔다. 험한 산길을 다급하게 올라온 사람들은 지쳐 있었다. 한참을 멍하니 있는데 이장이 외쳤다. 저기! 산 아래에서 새카만 연기가 피어올랐다.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걱정 말어. 꼬목살이 말만 들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지금까지 꼬목살이 말 들어서 손해본 거 있나? 병두가 묻힌 곳에 철부터 하자고. 사람들은 산 밑에 난 불을 뒤로 한 채 이병두의 묘에 절을 했다. 병두야 미안하다. 그때 너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했는가 모르겠다. 오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때는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그때 사람들 모두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갑자기 온도가 높아진 것이다. 불은 순식간에 산 중앙까지 번졌다.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압이 귀환이었다. 꺼목사리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마을 사람들은 이병두가 분노한 것이라며 빌고 또 빌었다. 그럴수록 불길은 모든 것을 태우며 빠르게 올라왔다. 저기 꺼목사리다! 절을 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장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돌아보았다. 입맛을 다시며 걸어오는 꺼목사리의 오른손에는 피가 흐르는 오키 아버지의 머리가 들려있었고 왼손에는 뼈가 훤히 드러난 다리가 들려있었다. 신발을 보니 오키 어머니의 것이었다. 꺼목자리가 머리와 다리를 사람들 앞에 던지자 비명을 질렀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불은 꼭대기까지 번졌다. 뜨거운 온도 때문에 피부에 스포가 일어나고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다. 꺼목사리가 미친 듯이 웃으며 달려왔다. 나는 꺼목사리다. 사람 잡아먹는 꺼목사리다. 뿌리가 되는 이야기. 꺼목사리는 1960년대 초반 신시성을 가진 40대 여성이 물레방앗간 근처에서 발견한 요괴라고 합니다. 처음엔 강아지라고 생각했으나 검고 두 발로 걷는 것이 꼭 도깨비 같았다고 합니다. 신시는 요망한 것 내 놈은 누구냐라며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나는 꺼목사리다. 나는 꺼목살이다 라는 말만 반복하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일이 떠오르더군요. 오싹오싹 한국기담에도 실렸던 숨바꼭질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아파트 주변에서 새카만 무언가를 봤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며칠 후 불에 탄 시신이 아파트 공터 상추밭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죠.